XSFM입니다. I.D.W.K. 보수 정당이 보는 경상남도는 텃밭이 맞긴 한데, 세는 곳이 많은 텃밭입니다. 많은 수의 노조원 덕에 창원이, 대선주자급 정치인의 영향으로 김해와 양산이, 보수당의 분열로 사천남해가 그러했지요. 공업 벨트는 보수표가 많다는 게 정치 일반의 상식입니다만, 숫자는 점차 예전과 다른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x s f m 그것은 알기시다 특별기획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트럴 경상남도입니다. 그것은 알기시다 특별기획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트럴 경상남도 저농축사이정은정입니다 갱남에서 만나요? 네. 퍼블릭 웰페어와 리퍼블릭을 맡고 있는 홍성갑입니다. 네. 정의 민중 무소속 윤세민입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laughs> 남 얘기가 되지? 이걸 <laughs> 하니까 모든 게 새로워요. <laughs> 네. 오버뷰. 경상남도 오버뷰. 국회의원 의석 16석 그대로 김해시 갑과 을의 경계가 약간 조정되었습니다. 대개 도착하는 공보를 확인하십시오. 이제 못 읽겠다. <웃음> <웃음> 도, 동이랑 면 이름 너무 힘들어. 민주당, 통합당, 혁명배당금당이 전 지역 자유공화당이 여섯 곳. 아이고 우리 공화당이 여섯 곳. 민생당과 정의당이 네 곳에 후보를 냈습니다. 밀양, 의령, 하만, 창녕에는 한나라당 후보도 있고요. 무소속 후보는 예비 등록 8 명이지만 단일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광역 의원은 진주제 3선거구에서 한 명을 기초 의원은 고성 다선거구 의령 나선거구에서 군의원 한 명씩을 뽑습니다. 심심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번 총선에서는 어디에서도 교육감을 뽑지 않습니다. 무소속 후보는 단일화 가능성도 있는데 추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 아직 뭐 결정을 하지 못했다. 가늠하고 있다 정도가 아직 많이 있습니다. 네. 방송 나갈 때쯤에는 결정을 했겠네요. 그럼요. 민생당과 우리공화당도 추가 혹은 빠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예. 머리에서 쥐가 나는 사람들 곁에 리모신. 단것 찾아 먹을 시간도 없는 사람들 곁에는 언제나 오란다. 빠르게 부활한 반값 생리대 29데이지에서 도와주고 있는 XSFM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센트럴. 잠시 후 경상남도의 정보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아 그게 아까... 자 리모신. 어? 뭔데 이게? 지난번에 말해줬거든? 천마 등 복합 추출물이 함유된 니모신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기억력? 니모신! 헬릭 스미스 파파야, 파인애플, 망고, 건포도 그리고 우란다 열대과일 가득한 수제 강정 언제나 우란다 아카이브를 뒤지는 작업의 한계점에 데이터 센트럴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지나간 후보의 재산 공약 음주 여부를 다음 녹음 때까지 기억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몇몇 특출난 후보들은 가능하겠지만. 농축산인은 지난번 지선 때 우리가 구청장 후보를 다뤘는지도 기억을 못할 지경이요 <laughs> <적이 없네. 웃음> 해야 되는 거야? 말면서. 그래서 그 어떤 분이 만들어 주신 그 데이터 센서를 조감도를 저희가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네, 그 홈페이지 맨 밑에 보셨어요? 아니요. 본 페이지는 개인이 심심해서 만들어졌다. 아, 그렇죠. 심심한 개인이 얼마나 끔찍한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들은 아, 끔찍한? <laughs> 우리 우리와 하나의 정신체와도 같죠. 심심해서 <laughs> 하고 있다. 네, <laughs> 심심해서 했는데 그런 엄청난 일을. 아무튼 니모신이 있다면 저희도 그분도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작업 기억력 원고를 써대는 이 거대한 시간을 조금 더 알차게 보내기 위해 아, 마우스를 연예기사에다가 클릭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하는 집중력. 유명상 PD가 원고 쓸때 가끔 그랬다 이거죠. 사실 저도 가끔. 아예. 그랬다. <laughs> 야, 난안 그런다, 솔직히. 네. 니모신이 도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마우스 커서가 음. 어디인지 막 이렇게 돌려보다가, 네. 안, 모르겠어가지고 클릭하면 꼭, 귀신같이 광고를 클릭해요. 네. 맞아요. 설계 잘했어. <laughs>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 작업 기억력 향상을 인정받아,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증도 마쳤습니다. 음. 자주, 자꾸 깜빡하고, 직원만 조절대는 사장님. 유입 음. 씨와, 가끔, <laughs> 가끔 그러죠. 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놓고 방에서 찾고 있는 어머님. 접니다, 네. <laughs> 공부의 뜻이 있으나 책을 넘기도 들어오는 게 없는 것 같은 수험생. 어... 우리 딸. 응. 아, 아, 저도 자, 가끔 이래요. 니모신이 응. 네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한 번씩들 둘러와 보십시오. 네. 엘릭 스미스가 인정한 공식 업체에선 유일하게 특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엑세스몰은 불쌍한 데이터 센터를 노동자들과 함께 합니다. 네, 니모 씨는 엑세스몰에서 최저가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런 경우 있죠? 통화하면서, 아, 내 핸드폰이 어디인지 모르겠어. 그런 뭐, 건 기본이에요. 힝! 현관 앞에다가, 뭐, 오늘 꼭 가져가야지 미리 전날 갖다 놓는데 아침이 뭐야? 그럼 다시 추워요. <laughs> 그게 그때 소세지였어? 네. <laughs> 저는, 집에서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 내려가면은 꼭한 가지를 깨달아요. 네. 지갑을 안 갖고 왔다. 그리고 지갑을 갖고 내 다시 내려면 아, 핸드폰 안 갖고 왔다. 다시 갖고 내리면 담배를 안 갖고 왔다. 그래서 친구들이랑 살때 나갔다가 이제 내기하는 거예요. 제 분명히 들어온다. <웃음> <웃음> 그러면서 부르는 노래 있어요. "한 번에 나갈 리가 없지" 이러면서 들어와 가지고 엑세스 <laughs> 몰에 틀어 주세요. <laughs> 창원의 다섯 곳을 먼저 보겠습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경기 수원 경기 용인과 더불어 국회의원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기초자치단체 창원입니다. 원내정당의 대선 후보를 세번 이상 해본 사람은 몇 명이나 있을까요? 헌정사상 다섯 명입니다. 본의 아니게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조봉암을 합해도 여섯 명입니다. 이승만, 김대중, 박정희, 김영삼 그리고 창원 삼선의 권영길입니다. 아, 영남의 보수 표심, 조직된 정규직의 표심이 공존하는 창원 한 시간 내로 도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훈 60세 남자, congratulation 하동생, 하동 중앙중 부산 해양고 경남대 정치언론학부 방통대 행정대학원 석사 경기대 정치법학 박사과정 재제학 중. 병역은 생계의 곤란으로 보충역 장남은 입영대상 정거 없고 당직자 유닛 83년 국방부 국군홍보관리소 전우신문에 입사해서 6년간 근무했습니다 아, 군대는 와. 안 가도 국방부는 갔네요 그러네요 군대는, 지금의, 안, 그러게요. 군대는 안 가고 입사는 했네요 지금의 국방일보쯤 될 겁니다 88년에 평민당으로 정당인 생활을 처음 시작해서 민주당 김대중 총재 비서실, 이기문 의원 보좌관, 92년 97년 김대중 대선 캠프, 정대철 의원 보좌관, 동교동의 막내의 막내급입니다. 07년에는 서울 강서을 민주당 경선에 참여, 2010년에는 김포시 지역의원장을, 위원장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정확히 언제 차원에 오기로 결정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6년 의창구에 출마해서 40% 넘는 득표를 한 적이 있으니 그 전에 왔겠지요. 32년간 민주당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천년민주당 시절에도 민주당에 있었으니까 단어가 맞아들어가는 문장입니다. DJ 비서실 출신이면 열린우리당을 가는 게더 이상했을 겁니다. 창원 5명의 민주당 후보들은 공공의료대학 설립과 응급의료시설 확대, 창원 그린벨트 전면 해제,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등의 지역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창원에서 지역공약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저는. 네. 통합당 후보 보시죠. 미래통합당 박원수 64세 남자 국회의원 경남 통영 출생이고요. 통영 도산초 고성 철성중 마산공고 방통대 행정학 학사 경남대 행정학 학석 박사 육군 이병 소집 해제. 사유는 독자랍니다. 음. 재산은 16억 9천만 원 정도 되고요. 건물이 6억 얼마, 예금이 7억 얼마고 회원권이 4,300만 원. 네. 음. 예. 이런 건 골프 회원권 얘기하는 걸까요? 저잘 몰라요. 예. 뭐 콘도 회원권. 피체스클럽일 뭐, 예. 수도 있고요. 뭐. <laughs> 난 43만 원인데? 1년에? 그러니까제 <laughs> 예. 23회 행정고시 <laughs> 합격을 하고요. 가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경상남도 합천군수, 창원시장, 인천공항공사 사장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높은 거더라고요.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넘버2입니다. 네. 네. 선거 이력을 보면요. 2002년 지선에는 창원시장 무소속으로 나와서 낙선을 했고요. 2004년 재보선으로 창원시장에 당선했고요. 그리고 내리 창원시장 4선을 했습니다. 이번에 음. 국회의원을 나오는 거죠. 네. 자, 상임위 출석률, 그리고, 아, 지금 죄송합니다. 상임 출석률을 보면 예결위의 94.74%, 행안위의 84%. 죄송한데 아마 내리 사선은 할수 없어서 아닐 네. 거고요. 퐁당사선. 퐁당사선 아, 네, 퐁당 사선. 퐁당 사선일 가능성이 니다 퐁당 사선죠 그죠. 3선 이상 못하죠. 네. 퐁당 사선. 죄송합니다. 음. 본회의 출석률은 89.3%. 니모신 네. <laughs> 아유, 지금 뭐, 내가 꼬여어 <laughs> 지금 다들 오타 장렬하고. <laughs> 이서 <laughs> 한번 리뷰를 할 시간이 너무 없더라고요. 예, 수정 가결한 법안이 하나가 있는데.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네. 어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도록 개정하자라는 건데 공항에서 어떤 영업행위를 하는데 그동안은 이 사법경찰한테 권한이 없어서 내쫓을 수가 없었대요. 음. 그래서 이 과태료 처분을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사법경찰의 개입근거를 마련한다는 법률안입니다. 공항에서 영업행위하는 거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뭘파죠게요 저도 이거는 굉장히 찾아보려는데 없더라고요. 그, 그, 그 사람밖에 없어. 아. 아 택시, 아, 불법 택시, 거. 예, 예. 음. 뭐 그렇습니다. 2018년 11월에는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그때 예. 그런 거 했었죠. 근데 이상해. 문희상 국회의장도 이상을 탔더라고요. <웃음> <웃음> 공약도 한번 선한지 보겠습니다. 스마트 매력 도시 벌써부터 선하지 <laughs> 않잖아요, <laughs> 그죠? 아, 그러니까 도시가 스마트한 게 아니고 매력이 스마트한 예. 거군요. 스마트의 매력을 <웃음> 붙였습니다. <웃음> 어우, 조합 좋다. <laughs> 새롭다. 스마트한 매력이 있는 도시. <laughs> 이 새로... 매력이란 말이, 그, 어메니티란 말로 많이 쓰거든요. 네. 아, 근데, 예, 예. 네, 근데 이렇게 해서 붙였나봐요. 선플하고 싶어서 한국, 한글 쓰고 <laughs> 싶으셨나봐요. 네. <laughs> 자, 창원과 의창구의 최대 현안이라고 할수 있는 개발 제한 구역, 즉, 그린벨트 해저를 적극 추진하겠다. <laughs> 예, 어떤 여론들이 몰려있는지 알것 같습니다. 왜냐면 더불어민주당과 양당이 다르지가 간... 않아요. 네. 예, 그리고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약하는데, 이 창원, 의창 이쪽에, 두산중공업있잖아요그 네. 네. 두산중공업이 원전에 가장 큰 회사였는데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음. 예, 국가 재난시 정부가 긴급 물품을 무상 공급하도록 하는 국가재난특별법 일명 마스크법을 제정하겠다고 하는데요. 음. 나머지는 마산 네버랜드 패스. 근데 이거 데거리 벨리 조성의 공약인 거예요. 음? 그래서 아이 데거리를 좀 선하게 하는 거뭐 이런 건데 <laughs> 아, <laughs> 그게 아니라 마산에 정말 데거리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laughs> 예. 아, 그지역 말인가 보다. 약간, 그, 막, 먹자 골목도 있고, 그래서 그, 댓거리 네. 골목이 있는데, 그래서, 댓거리에 네. 아시아 공과대학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입니다. 아, 이상입니다. 아, 진짜 지명이야? 댓거리가 네, <laughs> 있다니까! 나도 <laughs> 그래가지고. 이, 있을 법한데요, 왜? 예, 네, 네. 그래서, 아니, 대거리가 뭐여? 그랬는데, 예, 고요쓴 글은 다 댓글. 예. 네. <laughs> 네. 좋습니다. 민생당 후보가 있습니다. 민생당. 당, 익, 근. 57세 남자 주식회사 이너셀 화장품 대표이사입니다 방문판매 전문회사라고 합니다 경상고 경상대 식품가공학과를 졸업했고요 88년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공무원에게 흉기로 상해를 입혔다는 말인 것 같은데 88년이니까 민주화가 만약 아니라면 올림픽의 광기일 겁니다 네, 훌, 훌리건이긴 힘들고요 확인안 아, 됐고요 <laughs> 네. 네, 훌리건이 많지 않던 시절이에요 네, 네. 아마 돌이겠죠. <laughs> 그렇겠죠. 네. 처벌 수위는 특수 공무 방해 치상의 최하 수위이고 처분일자가 올림픽 개막 직후라서요. 음,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상이 가능합니다. 네. 2년 전에 바른 미래당으로 창원 시의원 출마에 낙선 당시 재산은 1억 4,600만 원, 병역은 완료했습니다. 경남에서 바른 미래당계가 민생당으로 흘러가는 케이스가 있군요. 네, 여기서는 네. 오이, 그 민주평화당 플로우보다는 바른 미래당 플로우가 많습니다. 네. 출퇴근 인사를 하고 있는데 바람막이는 초록색이에요 민생당이죠. 음. 인사판의 색이 바른 미래당 민트색이었습니다. 음그렇네 그러다 이제 3월 18일에야 초록으로 바꾼 것이 약간 슬픕니다. 아 3월 18일까지요? 네. 음. 명함 디자인도 민생당 초록이 아니고요. 음. 최소한 3월 10일까지는 선거사무소에 걸어놓은 플래카드도 민트색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다섯 번의 그 청거방송 동안 여러 번 얘기하고 있는데요. 정당의 후보들이 컬러 통이라는 거 오지게 어려운 일입니다. 네. 참고로 민생당 합당일은 2월 24일입니다. 어... 안철수와 손학규의 정신을 지킨다면 국민의당에서 바른미래당까지 따라와 당을 지킵니다. 네. 누가 옳은지 두고 보자라는 기고도 하고요. <laughs> 네. 하지만 그 다음 플로우에서는. 안철수를 떠났죠. 네. 하지만 시의원 수준의 지역 공약을 다 제외하고 보면요. 국회의원 특권 조항을 없애겠다는 공약이 중앙공약입니다. 강익근 후보의 마음에 안철수 정신은 아직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네. 우리 공화당 후보입니다. 민중당 정의당이 우리 공화당보다 뒤에 소개를 받습니다. 이렇게 됐네요. 네. 네. 우리 공화당. 하호근, 55세 남자, 엔지니어, 경남대 기계설계학과 졸업, 신진로기계와 옥산IMT의 설계실에서 근무했다고 합니다. 옥산IMT는 하만에 있고요. 신진로기계공업은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데요. 음. 어떤 회사인지도 알아보고 싶었지만 문송합니다 네. 전과는 2012년에 두 번, 2015년에 한번 있는데요. 셋다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사장님인가요? 벌금은 150, 250팩. 음. 그래서 그냥... 제출한 이력을 보면 사용자 인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수 있었을까 궁금합니다. 그니까뭐 회사에 지각한다고 뭐 검찰에 끌려갈 일은 없잖아요. <laughs> 옥산 IMT는 복리후생 우수 기업이라 그랬으면 하고 그랬으면성가비는 전과 네. 15범쯤 돼요. 그 어, 네. 정신형. <laughs> 자, 옥산 IMT는 복리후생 우수 기업이라 하고 네. 신진로 기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우수 기업이라고 하는데 음. 후보와의 관련은 모르겠고 공약의 유무도 모르겠습니다. 아이코이란. 스스로 근로자에 위반해서 자진 그런 거 아니고는 그저 돈을 안 받겠다. 제가 지각을 했습니다. 네. <laughs> 저를 처벌해 주십시오. <laughs> 제 급여를 안 받았습니다. 아닐 거란 말이에요. 네 아, 그렇습니다. 우리공화당 홈페이지를 돌아다녀본 결과 녹음 시점에서 공천 확정은 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음. 자 어,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하면은 선거마다 색깔 코드를 제일 잘 지키는 건 민중당입니다. 민중당 정혜경 44세 여자 노동자 마산 제일여고 경상대 법학과 졸업했으며 현재는 전국학교노조 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의 정치국장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민중당에서 다수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경남의 공공 의료 확대 그리고 여기에 책임이 있는 홍준표 전 도지사를 기소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주장하는 공약은 중앙 공약인 국회의원 특권 폐지입니다. 안철수 정신이 여기도 응. 중요한 지적이에요. 성산으로 갑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더불어민주당 이흥석 59세 남자 군위생 한백 직업훈련원 기계공학과 마산고 방통대행정학과 마산에 코리아 타코마 조선에 입사해 용접공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합니다 위장 취업이 아닌 용접하러 가서 처음 노동법을 배운 오간익입니다 한 노총밖에 없었던 시절 마산창원노동조합 즉 마창노련을 만든 산파들중한 사람입니다 자 민주당 후보에서 이런 역사 말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코리아 타쿠마 조선 노조 1, 2대 위원장, 1, 2, 3, 5대 마창 노련 의장, 3, 4, 5대 민주노총 경남 본부장, 90년 민주노동당 창당에 당연히 참여했습니다. 보통 유명한 인사가 아니라서 숨길 수 없으니 숨기지 않습니다. 진보정당 활동이 못해도 40년은 될 것입니다. 와, 40년이야? 네, 인생과 다. 하네요. 그러네요. 권영길 전 대표의 보좌 역할도 10년 넘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은, 하 이제 거의 무학 수준으로, 그, 직업훈련원 들어갔다가, 그, 입사해서, 보통 20살이 안 되거나, 20대 초반에 노동운동을 시작해요. 네. 그리고 정당, 노총소속이 되고, 정당소속이 되죠? 그럼 그때부터 정당인인 거예요. 음. 예. 창원 울산은 그렇습니다. 100만원 이상의 전과 8개가 있는데, 모두 노동운동 관련입니다. 공룡연에는이 지역 디펜딩 챔피언 여영국 의원과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자리를 두고 다투었던 카운터 파트너입니다. 민주당을 지키고 자시고 그런 거 전혀 없고 <laughs> 민주노조를 키운 인물이고 민주노총이 키워준 인물입니다. 지난달에서 지난달에 여기에서 진보 정치를 할수 있겠다며 민주당에 입당했고 현재까지 단일화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여기에서 단일화란 어, 여영국 후보와의 단일화냐 하는 그렇죠. 거겠죠. 음. 신호가 없던 것은 아닙니다. 경남 노동운동가들이 종종 노무현재단 활동에도 자기 명함을 하나 파곤 하는데요. 재단 운영위원을 했었습니다. 문재인 캠프에서 파견의 느낌으로 노동특보도 했었습니다. 전략적으로라도 민주당은 민주노총의 손을 내밀었었고 창원에서 거기에 간간히 응해준 적이 있던 인물입니다. 출마 후 최근 인터뷰에서 언제까지 진보정당이 집권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인가 의문을 갖고 있다는 말에 챔피언 캠프가 부글부글 끌었습니다. 노동법원을 만들어 법과 판례를 많이 만들어 내겠다고 공약합니다. 가족 중에 선출직 공무원을 해본 사람이 있습니다. 2004년 2008년에 민주노동당 소속으로 재선한 이종엽 전 창원시 의원의 남편입니다. 와, 민주당에서 어떻게 이런 사람을 딱 맞는 사람을 데리고 왔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왜냐면 창원과 울산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울산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좀그 돌풍이 있었던 거지 이 양쪽 지역 다 민주당이 명함 내밀어보기가 꽤 힘든 곳이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약간 차라리 통합당. 약간 진보정당에서 보냈던 특임 대사 같은 느낌인데 네. 그 대사가 그 나라로 넘어갔네요. 네, 왜냐하면 선거에서 2등하기도 힘든 것이 민주당이라는 것이 일반 인식이었기 때문이지요. 통합당로 보실까요? 미래통합당. 강기윤, 59세 남자. 정당인 미래통합당 경남도당 민생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경남 창원 출생이고요. 창원 상남초, 창원 남중 마상공고, 창원대 행정학과 중앙대 대학원 행석. 창원대 행박 육군 병장 만기 전역 전과는 도로교통법 위반 200만 원 99년 10월 18일에 있었습니다. 어디를 과로 열고 음주운전 안 써. 그렇대요. 우리는 <laughs> 나가면 뻔이야. 200만 원이면 매실국. 네, 네. 길을 잘못 건넜었어.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와서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에 밀려서 낙선했습니다. 2012년에는 당선됐고요.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정의당 노희찬 후보에 또 밀려서 낙선했습니다. 대트라우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경남 FC 구장 내에서 선거 유세를 한 전력이 있죠. 그 후보 맞습니다. 아, 우리 네. 대표님 데리고. 네. <laughs> 네. 아,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나서 마산공고를 졸업하고 세 사람이 오막살이 같은 20평 공장을 얻어서 밤새 가면서 자수성가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야기, 자기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아 공장장이네요 그러면. <laughs> 그런가요? 음. 예, 국회의원을 하면서는 정량 평가로 300명 중에 4등, 경남 16명 의원 중에서는 1등을 했다고 자기 자랑 뒤에 자신 있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정성 평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웃음> 예. <웃음> 그죠. <laughs> 정성스럽다 정성스럽게 평가를 한번 예. 네. 예 초선이 안행이 간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며 자기는 그걸 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음. 어 2620억 원의 예산을 가져와서 성산구에 속속들이 한게 정말 많다라고 이렇게 혼자 셀프 정량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음. 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대표 기업인 두산중공업과 그 협력사들이 어려워져서 이 두공이 있는 창원시의 지역 상권이 무너졌다 이러면서 탈원전 피해 보상 특별법이 공약입니다. 이 정도입니다. 소리 높여 탈원전이군요, 창원의 통합당 후보들이. 거의 공동, 거의가 아니라 아예 그냥 공동 공약입니다. 그러니까 소리 높여 탈원전이라기보다는 소리 높여 탈원전 폐지죠? 네. 네. 아, 당원. 죄송합니다. <laughs>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온도 차이가 있거든요. 창원의 민주당 후보들은 탈원전까진 못 가요. 음. 중앙당에 거스르니까. 음. 예. 음, 알겠습니다. 민생당 후보 보실까요? 민생당. 구명회. 61세 남자 사단법인 경남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소장입니다. 네. 부산기계공고 한국방통대법학과 창원대 행정, 행석과 음. 법학박사를 지냈고요. 전경성대법학과 외래교수이기도 합니다. 지치장의 2급이고요. 2008년 18대 총선에서 통합민주당으로 창원 의뢰 출마했다가 낙선 후 12년 만에 본선입니다. 네. 12년 전에는 장애후 권익문제 연구소에서 경남 지소장이었다가 지금은 소장이네요. 승진 축하합니다. 좋습니다. 2012년 공동폭행과 위증교사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자, 벌금 공동, 100만 원. 공동폭행? 그러니까 다굴은뭐지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위증교사. 제가 때렸어요. 이런 거 아니야. 아. <laughs> 그렇게 말해. <laughs> 응. 내가 때린 게 아니라고 말해. 네. 이게 무슨 정과인지 진짜 궁금하네요. 네. 이때가 민주당 19대 총선 공천을 신청했던 해입니다. 앗. 음. <laughs> <laughs> 찾아보니 04년 18대 총선에서도 열린우리당 공천을 신청했던 흔적이 있네요 아 써있네요 민주당 창원을 지역위원장이었어요 네. 옛날에 공천 놓고 한번 불폭행이네 네. <laughs> 아. <laughs> 불폭 2019년 3월 이전에 바른미래당에 입당을 한것 같고요 민생당으로 플로우 네. 장애인 당사자이고 연구소장이니 관련 공약을 기대했는데요 음. 과거 출마와 출마 시도 시기의 공약만 나오고 이번 공약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어 언제나 공약을 좀잘 만들었던 편인데 아직 이번엔 좀 늦는 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어 상원 성사는 뒷번호로 가야 전국적 네임밸류가 있는 사람들이 보이네요. 대표딩 챔피언입니다. 정의당. 여, 영, 국, 55세, 남자, 국회의원. 사천생 9호초 축동 중 부산기계공고 창원대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했고 현장에서 노동운동을 시작합니다. 비즈니스학과를 졸업을 했고 경남 도의에 재선하고 저번 재보궐 선거에서 고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에서 당선됐습니다. 네. 도의원 시절 홍준표 도지사와의 대립구도가 아주 유명했죠. 맞습니다. 무상급식을 요구하며 단식 응성 중인 여영국 도의원에게 홍준표 도지사가 쓰레기가 단식해봐야 한 2년 단식해봐 라는 말을 한 사건으로 유명합니다. 정가 7건 모두 민재운동 그리고 노동운동 관련 정가인데 저번 선거에서 강기윤 후보가 이거를 전과 7범이라고 <laughs> 공격을 했다가 본인의 음주운전 전과로 역공을 당한 바 있습니다. 200만 원. 그렇습니다. <laughs> 지금 그 7개의 전과가 어, 저희들의 상식에 의하면 의외로 <laughs> 음주운전이 숨어 있지 않습니다. <웃음> 네. <웃음> 아, 노동운동 아니면은, 저, 정치 관련된 겁니다. 그렇죠. 어, 네. 노동운동 하다 힘들만도 한데. 강기현 후보가, 어, 저렇게 준법정신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국현이 될수 있느냐라고 했다가, 본인 음주운전 정가가 더 부각이 됐죠. 아이고, 이란. 저번 재보선에서 가장 관심도가 높았던 지역이죠. 그렇죠. 민주당이 정의당에 양보를 했고, 자유한국당에서 전력을 기울였던 지역입니다. 네. 개표 99.98%까지 자유한국당의 강기훈 후보가 앞섰다가 마지막 개표에서 504표 차이로 당선이 됐었습니다. 다 끝났다고 하고 잤죠. 네. 네. 이게 이제 그 이제 다른 지역구들도 몇몇 그런 곳이 있습니다만은 그 공단이 많이 몰려 있는 남해안과 음. 울산의 특징인데요. 지역구별 몰표가 있어요. 맞아요. 네. 예. 네. 막판에 얼마나 지이 집힙니다. 그렇습니다. 네. 의정 활동 사실 국회에 들어온 후 국회가 거의 기능을 안 했기 때문에 제발 1조 마자고 성토한 의원이었습니다. 음. 출석률은 전부 다 100%, 음. 대표 발의 법안 11개 전부 계류 중입니다. 음. 가장 최근에 발의한 법안은 사립학교법이 있고요. 네. 그 외에 중고등학교의 학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법안, 교육공무직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법안 등이 있습니다. 이, 지금 저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지금 2년이 좀안 되게 의정 생활을 했을 텐데, 그렇죠. 그렇다고 해도 백백백은 100, 처음 나온 것 같아요? 네, 음. 맞습니다. 네. 법안은 많지 않은데 참 중요한 거한것 같네요. 네, 그냥, 맞습니다. 네. 법안이, 그러니까 그냥 넘어갈 법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네. 공약이 3월 20일부터 하나씩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중앙공약을 제외한 공약을 말씀드리자면, 아까부터 계속 말이 나왔던 주, 두산중공업의 경영악화 및 구조조정 문제입니다. 네. 제가 제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 같네요. 음. 아무래도 디펜딩 챔피언이니까요. 예, 예. 원전, 그리고 설, 석탄발전소에 들어가는 부품을 제작하는 두산중공업인데, 음. 탈원전 정책으로 경영악화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죠. 네. 자유한국당은 탈원전 정책이 원인이라고 하면서 음. 두산중공업의 부사장을 영입을 했습니다. 네. <laughs> 그리고 민주당과 정의당의 입장은 시장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아직까지 석탄화력시장의 80%의 영역이 집중되어 있는데, 음. 무슨 탈원전 탓이냐. 이걸 기업 탓으로 봐야 하지 않느냐. 네. 네. 아니 사실 니네 80% 넘게 석탄 발전소 부품을 팔고 있었잖아. 음. 뭘 정부 탓이냐 나는 진단입니다. 그 그러니까 결국은 서로 기량하게 되는 거예요. 음. 그 이제 민주당의 입장이 탄원전 절대 말안 하고 있게 되는 상황이 실제로는 두산중공업이 미운 거예요. 너네 때문에 국가가 탄소 카드 를 이만큼 썼다라는 말을 애써 안 하는 중인 거예요. 네. 예. 여양국후브의 경우에는 두산중공업이 그래도 역량은 있는 기업이니까 네. 에너지 전략 공기업으로 전환하자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렇고요. 아... 우리공화당에도 간판 주자급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지만 사퇴했어요? 아니요. 사퇴는 아직이고요. <laughs> 네, 기대했잖아. 우리공화당. 진순정. 우리 우리 공화당이 싫다는 게 아니라 네. 우리는 후보가 적은 걸 좋아합니다. 그렇죠. <laughs> 41세 여자, 직업은 식당 자영업자인데 2년 전 재산 중에서 전세 임차 보증금 1억이 있는 의창구 원희대로에 가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자영업이니까 있겠죠. 있겠죠. 창원에서 태어나 용마초 양덕여중 창원여고 창원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2004년과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150만 원. 2004년과 2007년이라면은, 20대에 들이 음. 부었습니다. 음. 네. <laughs> 지난 지선에 시의원 예비 후보였다가 사퇴했고요. 음. 경남 도의원 비례 1번을 받았고, 물론 낙선했습니다. 네. 작년 보궐선거 때도 출마해서 낙선했지요 작년에 신고재산은 1억 8천. 우리공화당의 대변인이자 태극기 집회 사회자 태극팀 중한 명입니다. 원내로 들어올 가능성이 지금까지 가장 높았던 후보네요. 음. 가장 빠르게 공천 확정이 되어 2월 이전에 이미 명함과 공부 디자인이 나왔던 10명 중 1명입니다. 음. 제가 이 10인을 유독 보, 눈여겨보는데요. 10인 중 9명이 다 젊어요. 음. 그래서 저는 조원진, 유겐트 혹은 당의 주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laughs> 지난 재보선과 마찬가지로 자영업자 캐릭터를 내세웁니다. 네. 560만 자영업자들의 대변인이라고 슬로건을 만들었네요. 음. 우리공화당 후보들은 계속해서 개인 공약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는 지난 총선까지의 민중당과 유사한 경우로 보입니다. 제기의제 제 경험에 따르면 2014년 지선 때의 통합진보당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제 개인적인 기억에 하면 우리공화당 후보들이 개인 공약이 굉장히 늦게 나와요. 그래요? 그렇기가죠. 네, 음. 네, 저번 지선 때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음. 아, 근데 저는 왠지 민중당과의 그 데자뷰가 좀 느껴지는 게 전, 반쯤은 전국 정당이고 지지기반은 또 어느 정도 탄탄한 정당이 하나의 해게모니로 통합돼서 아이 구역에서는 우리가 제일 대표자겠구나라고 생각할 때의 징후인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모르죠? 제가 틀렸다고 하고 조금 있다가 개인 공약들이 빡빡빡 나올지도요. 어, 정의당과 민중당은 지금 이야기만 나올 뿐 단일화를 논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중당 석영철 56세 남자 정당인 이천생이고요. 서울 환일고 고려대 심리학과 창원에서 노동운동을 시작했고 15대 대선에서는 권영길 캠프에 들어갑니다. 예. 98년부터 민주노총 경남본부 사무처장 그리고 전 경남도의원입니다. 현재는 민중당의 도당위원장입니다.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관련 정가 5건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영국 후보 시간에는 두산중공업 이야기를 했었죠. 음. 민중당의 입장도 공기업화입니다. 네. 전남의 중요한 이슈는 또 있습니다. 어, 민중당 시간에는 그 이야기를 해보죠. 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진주의료원 폐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라왔고 그럼요. 경남의 공공의료시설 부족에 대한 지적은 전 지역구에 있습니다. 네. 민주당, 정의당, 민중당의 공약은 모두 공공의과대학 설립과 공공의료원 설립이 공약입니다. 음. 민중당의 구체적인 방안은 창원대의 공공의과대학 설립입니다. 음. 경남 출신 지원자의 학비를 전액 지원하고 졸업 후에 9년간은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하게 하는 방안입니다. 아. 네. 그, 저기, 뭐야. 군대 대신 연구원 하는 생활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네, 네 그거랑 약간 비슷한 거죠. 음. 아닌가? 전혀 다른가? 9년이면 급여 많이 줘야 반발이 없겠네요? 어, 그렇겠죠. 네. 아니, 근데, 저기, 이 경우에는 저거잖아요. 대학 학자금 전액 받으면은, 음. 그 기업에서 일해야 되는데, 학자금 갚을 산, 때까지. 군산업체인가? 아 <laughs> 있죠. 뭐 예, 산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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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복합업체. 네. 네. 그 전에 퇴사를 하면은, 음. 학자금 받은 거다 토해내야 돼요. 네. 음. 네. 그런 시스템이지 않을까요? 아. 근데, 학군장교가, 그, 인기가 없어진 이유가, 그, 너무 길어서였단 말이에요. <laughs> 네. 학자금을 갚는 기간이. 네. 네. 여튼 어쨌든 이런 방안의 아이디어를 냈는데, 음. 근데 이걸 왜 개강도 안한 학교 정문에 가서 요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웃음> <웃음> 저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 데다 사이버 대 때였거든요, 지금. 아 사진 찍어야 되니까 그랬겠군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공약을 발표를 하는데, 이게 제가 이제 뭐. 운동권의 생태를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공약 발표를 거의 시위 현장에 가서 음. 예, 하는 식으로 해서 아, 주요 지지자들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 제가 자꾸 울산 얘기하는데 울산에서 또 얘기하겠지만은 민중당은 조직된 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창원에 네. 그 조직 한가운데에서 그림을 찍어주는 게 예절이기도 합니다. 네, 네. 아 그래서 정의당, 민주당 이렇게 나왔거나 싶었는데 민주당에서 그런 후보가 나왔을 줄은 몰랐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공을 오래 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 빡센 투표가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상당히 치열한 창원 성사를 보셨습니다. 어, 마산으로 갑니다. 합포구부터 보죠.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은 헌정사의 새역사를 쓰고 있지만 마산은 보수 중진의 산실입니다. 김호일 3선, 강삼대 5선, 이주영 5선 등등입니다. 민주당 후보 보시죠. 더불어 민주당. 박남현 44세 남자, 합성초, 양덕중, 마산중앙고, 경상대법대 법대학생회장, 육군병장 만기. 마산 창원은 민주당의 무덤입니다. 밀레니엄 이후 민주당 당선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천불복 같은 험한 꼴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곳에 꾸준 출마자가 되어가는 중입니다. 마산에 오니 민주당에도 당직자형 후보가 나옵니다. 열린우리당 경남도당 청년팀장을 시작으로 민주당 당직자 유닛. 인터뷰 중에 지난 20년 마산은 시의원, 도의원, 시장, 도지사, 국회의원까지 일당일제기였습니다 그 오랜 지지와 사랑에 만족하는 시민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오만의 회초리 여기 이제 안 되니까 회초리 나오죠. 여기도 민주당도 경종 두개 나왔어. 옳잖아요. 원래 그저 음. 묶여서 묶어서 팔아봐요. 회초리랑 경종을 음, 세트 메뉴. 이럴 때 이제 그거 나오는데 깃발만 꽂으면 당선인 지역에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그 깃발은 회초리랑 같이 쓰면 되니까 네. 네. 경종을 말면 회초리가 돼요. 경종을 올려주십시오. 네, 회초리라는 말을 그만 좀 쓰라고 회초리를 들고 싶습니다. 회기 중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72시간 내에 국회 동의 없으면 체포 동의안 부결되는 법률 조항 폐지. 이런 공약의 어감에 맞게 인스타에 이 공약을 보여주는 그림은 배경이 녹색입니다. <웃음> <웃음> 녹색은 민생당과 우리공화당입니다. 알았어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면책특권을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좋은데, 허위사실을 가리는 잣대는 잣대를 누가 휘두르는가에 대한 고민을 만약 당선되면 할수 있길 바랍니다 통합당 후보 보시죠 미래통합당 최형두 57세 남자 정당인 경남 고성 출생 회원초 창신중 마산고 서울대 사회학과 하버드대 존 피츠 제러드 캐네디 행정대학원 행성 역시 사회학과는 돈이 안되죠 행정대학원 행 <laughs> 라고 사회학 셀프, 전공자가 말합니다. 예, 전가로는 국가보안법 위반이 있고요. 예, 뭐 집시법 관련해서 등등등 있습니다. 어, 공문서 변조. 근데 공문서 행사 까지도 또 하나 있어요. 징역 1년에 집유 3년을 받고 자격 정지 1년을 1988년에 받았으니까 도대체 이거는 뭘까요? 이건 예. 민주화 운동이죠. 네. 예. 네. 주민등록증 위조했나 보네요. 그런데 그건... 예이 예. 많은 걸다 퉁쳐서 한 건으로 표기가 됩니다. 네. 그리고 바로 사면이 돼요. 특별 사면 음. 88년 2월 27일 됐으니까 한달 복역했습니다. 네. 예. 민정당사 난입 사건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겠습니다. 네. 예. 경력은 문화일보 기자 출신으로. 예, 문화일보 노동조합 위원장 그리고 워싱턴 특파원, 국무총리실 공보실장 그리고 대변인, 대통령 비서실 이렇게 근무를 했고요. 당연히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일인 거지요. 그렇죠. 예, 자칭 우체국집 든든한 큰아들 합리적 자유 우파 최영두 후보는요. 이게 유튜브에 자기 이렇게 주저주저 나와요. 아무래도 유튜브다 보니. 예, 이걸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같은 <웃음> <웃음> 정말 제발 자막 좀. 예, <laughs> 우리 공화당 유튜브들도 제발 자막 좀... 50분씩 하더라고요. 공화당은 그나마. 네. 좀 짧았어요. 해봐서 아는데 <laughs> 10분 넘어가면 자막 대박 힘들어요. 최영도 네. 분은 같은 당 예비 후보였던 이주영 의원에게 난데없이 색깔론 공세를 당했습니다. 음. 예, 이에 읊었던 정가가 민주화운동 관련이라고 저희는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ML당 관련 정가 내용이거든요. 메이저 ML은 메이저. 예, 마르스크... 마르스크? 마, <laughs> 나 사회학과 주신 맞음? <laughs> 하긴 막스베버가 마르크스와 헷갈렸어 <laughs> 잡혔다라는 아, 신화도 있지 요 <laughs> 이게 대학원 처음 간 사람들이 막스가 송이베버냐고 <laughs> 그 80년대에 막스베버 책을 갖고 가면 전경들이 무조건 잡았대요 이게 네. 마르크스 아니야 말이면서 <laughs> 예. 음. 마르크스 레닌의 줄임말 ML당이거든요 네. 저도 오랜만에 찾아봤는데 1920년대 조선의 공산당 역사에 있었어요 네. 아, 여하튼, 어떤, 그 당시에 굉장히 그, 개파들이 복잡했으니까요. 음.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리긴 어렵고, 최영두 부부는 ML당 사건과의 관련성은 인정한다. 음. 그러나 사명 복권 된거 보면 자기가 얼마나 미미하게 관여했겠느냐며 항변하고 있는 거죠. 무슨 소리야. 임종석도 그... 사명 복권 됐는데. <웃음> <웃음> 노태우 전두환도 사명 복권 됐는데 <laughs> <laughs> 사람을 그만히 죽여도 됩니다. 네. 자, 근데 눈에 띄는 법은 하나 있습니다. 배드파더스법. 네. 예, 양육비 미지급하는 이 배드파더들을 처벌하겠다는 법을 약속을 해서 지지 성명을 받아냈습니다. 아, 이거 오. 저기 농축산이도 네. 보셨나 보군요. 저도 봤는데 네. 이 배드파더스법을 이제 추진하는 시민 단체가 경남에 있는 의원들한테 다니면서 이거를 물어보고 다니더라고요. 네, 입장을. 엄마들이. 네, 너무 좋네. 네. 물어보고 다녀서 만약에 대답을 안 하면 대답을 할 때까지 물어보고 있더라고요. <laughs> 네. 음... 멋집니다. 시민 예. 운동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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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이걸 지지 약속을 받아냈거든요. 예. 네. 네. 그래서 눈에 띄는 근데 공약은 없습니다. 이거 하나 근데 눈에 좋아요. 확 띄었네요? 끝. 네. 1대1인 줄 알았는데요. 합포구에 무소속 후보가 있습니다. 아, 아이고 깜짝이야. <laughs> 네, 경남은 아직 성관이 미래통합당이 정리가 안돼 있어요. 음. 그래서 무소속을 일일이 찾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찾다 보면 발굴된 무소속 후보입니다. 와, 사라질 수도 있네요. 무소속. 정규헌, 53세, 남자, 정당인. 실제로 돈을 버는 직업은 기아 자동차 가고파점 대표입니다. 네. 대성초, 남양중, 용남고, 어릴 땐 씨름을 했습니다. 응! 음. 경남대 체육교육과를 졸업하고 체육학 박사 수료지만 성관이 프로필에는 경남대 정예과 석사를 적었군요. 엘리트 체육인인데.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출마에는 정예과가 더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는지 음. 어, 박체육학은 심지어 박사인데 음. 네, 정예과 석사를 적었더라고요. 음. 해병대 병장 만기 전역인데 시력 때문에 원래 불합격 사유였대요. 어, 예. 근데 집념으로 시력 측정치를 모두 외웠다고 합니다. 왜 아, <laughs> 꼭 제가. 가, 어, 꼭 가고 싶습니다, 현실판. 제가 비슷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알아요. 그, 입대를 한 뒤에 제가, 그, 입대 대상이 아닌 정도의 시력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네. 근데 전 집념이 전혀 없었거든요. <laughs> 뭐야, 그럼. <laughs> 몰라, 잘못 측정한 거야, 저기서. <laughs> 집, 집념으로 모두 외웠다고 합니다. 거짓말일 거야! <laughs> 아, 맞네, 바카스 옛날 광고가 그거 였죠다 <laughs> 외우고. 가고 거. 싶습니다. 음. 그거 얼마나 싫어했습니까, 사람들이. 맞아요. <laughs> 여튼, 그 광고, 예. 새누리당, 바른미래당, 새로운 보수당, 미래통합당, 그러나 쿼드프에 반발하여 무소속 테크입니다. <laughs> 다 뚫어본 <두드려본> 거야, 그러면? <laughs> 짧게 화려한 것을잘 설명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멀티 많이 펼쳤다가 나중에 이제 <laughs> 저, 자원 다 떨어지고, 있네. <웃음> 네. <웃음> 자원 다 떨어지고, 저기 딴쪽에는 삼룡이에서 지금 연연하고 있는 테크죠. 섬에서. 네. <웃음> 네. <웃음> 공직선거 출마 경험은 이번 총선을 제외하면 두 번인데 잠바는 네 개나 됩니다. 잠바 아요 <laughs> 네. 20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때 맞춘 새누리당의 빨간 점퍼가 있고요. 네. 그리고 지난 지선 때 맞춘 바른미래당의 점퍼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올해 초에 맞춘 새로운 보수당의 하얀 점퍼가 있어요. 아, 그거 왜맞춰 일찍 <laughs> 맞췄죠. 중앙당에서는 안 맞췄을 거야. 네, 아, 자기들 없었을줄알고 다섯 번으로 바로 쓰면 되겠네. <laughs> 그런 다음에 통합당의 핑크 점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텔레톱이요 잠바만 4 개예요. <laughs> 특히나 이번 총선 때문에 옷을 2 개나 맞췄잖아요. <laughs> <laughs> 새로운 보수당하고 그 통합당의 점퍼를 그거 한 번씩 맞출 수 없단 말이야. <laughs> 근데 무소속으로 또 하나 맞추기가 싫었나 봐요. 그죠. 그래서 무소속의 컬러는 새누리당의 그 빨간색입니다. <laughs> 아, 전략적이죠. <laughs> 네. 아, 전략적이죠. 네. 전략적이죠. 네. 어, 여담이지만 20대 총선 때 만든 홈페이지에서 아이디가 마산허니입니다. <laughs> 허니? <웃음> 정규허니? 네, 아, 그렇군요. 네, 네. 정규허니라서 마산허니입니다. 네. 어, 동양을 올리는 게시판이 있는데 이 게시판의 이름은 허니, 뭐하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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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은 분양가 상한제를 서울과 지방에 분리 적용하고 마산 도심에 공공이 50%를 넘게 지출하여 규제도 완화하고 세제 혜택도 주고 절차도 간소화해서 도시를 재생시키겠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 마산 회원구로 가겠습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 회원구. 더불어민주당. 하, 귀, 남. Precious Boy. <laughs> <laughs> 저기, 저기, 저기. 아들과 딸 옛날에 드라마. 우리 네. 어른 세대에 이 이름이 참 많았는데 네. 요즘 세대들은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았다는 겁니다. 음, 네. 예. 곧 남아를 낳았으면 좋겠다는 <laughs> 뜻이라고 하죠. <laughs> <laughs> 세대만은 현남이, 종남이, 그죠? 그 아들과 딸에서 누나가 후남이고, 네. 그 다음에 남동생이 귀남이. 귀남이었죠. 최수종, 네. 네. 김희애. Precious Boy, 47세 남자, 내서초 창신중고 고대무역학과 법학과 학사, 창원대 법학 석사과정 중, 육군 병장 만기, 442회 연수원 32기 법무법인 마산의 변호사입니다. 심플하게 홍보 문구는 마산 변호사 하기남. 연락하면 법무법인 마산으로 연결됩니다. <laughs> 민변 노동위원회의 위원, 마산 최초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라고 스스로를 칭하네요. 부산 민주당형 후보입니다. 이 오. 지역구에서 총선만 다섯 번째 들이받고 있습니다. <laughs> 터프하고 터프한가 보네요. 이게 마산의 특징입니다. 예. 사실 창원 전체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마산 밖으로 나가면은 어저 뭐냐 정의당에 밀리고 음. 마산 두 군데에서는 보수정당에 밀립니다. 어 아, 근데 웃긴 게그또 통합당 후보는 또 운동권 후보가 나왔네요. <웃음> <웃음> 보죠. 지난 총선에는 연패에 따른 염세주의에 빠졌는지 블로그도 트위터도 하다 말았고 지지자들이 변호사 사무실 사이트에 가서 자원봉사에도 하게 해달라고 <laughs> 글을 쓸 정도였으며 인터뷰에는 원래 출마 안 하려고 했다고 할 정도였는데 약간 우울증 걸린 후보 <웃음> 그렇죠. <웃음> 왜냐하면 지금 20년 차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지난 총선에 당선자와 4.1% 차이까지 올라갔거든요. 이번에는 블로그와 인스타를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마산의 민주당 후보들은 10% 아래를 득표하는 일도 비일비재한데 힘이 날만하죠. 아, 물가 안정에 관한 현행법에 따라서 지금 같은 비상사태에서 마스크, 손세정제 등 일부 품목에 안에 최고가액을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을 활용하자, 재난기본소득하자 등의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후자는 되고 있는 분위기고, 이 지역 보스인 김경수 지사가 먼저 꺼내든 아젠다이기도 하지요. 통합당 후보, 만나보시죠. 미래통합당. 윤한홍, 57세 남자, 현재 국회의원, 경남 마산 출생이고요. 음. 하포초, 하, 포초가냐 하포초. 마산 중 마산고, 서울대 도고동문안 학사, 서울대 행성, 서울시립대 행방, 인생이 국공립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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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렇죠. <웃음> 효자! <웃음> 네. <웃음> 이건 지금, 농추산이 따님 들으라고 네. 하는 소린데, 재밌게. 방송 듣지 <laughs> 마세요. <따님. 웃음> 들을 리가 없지 않나요? 네. 예 육군 소위 복무 만료 석사 장교 일명 육개장이라고 부르고요 그렇죠. 네. <laughs> 아 그렇구나 육개월 네. 예, 장교라고 네 예, 경력은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대통령실 행정자치비서관이 있습니다 재산은 (16억 5782만 원) 정도가 있는데요 건물이 (10억 9700만 원) 독특한 게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그 신고를 해야 되는데 (2744만 원) 있습니다 네. 선주일까요 아니에요 <laughs> 차예요 차 <laughs> 어, 나, 같데거타네 항목이 이상해서 그래, 차야, 네, 차. 나는 요트가 있나 말했죠? 예, 예금은 5억 3,938만원 있는데, 그냥 골고루 다 있습니다. 네. 네. 요트가 있으면 요금이, 요트가 5억 정도 할 거예요. 아, 네. 아 요트 금액이란 뜻이 아니고요, 요금은. 네. <웃음> 네. <웃음> 네. <laughs> 예, 상임위 출석률, 예, 상, 그 상통부인데요. 그75.37% 성적 좋지 않습니다. 네. 다만 헌법재판소장 유남석 임명동에 관한 인사청문회는 100% 출석, 네. 본회의 출석률은 80%입니다. 좋지 않네요. 예, 대표 발의법안이 43개인데요. 그중 원안가결된 법이 중견기업 성장촉진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음. 이 중견기업, 그니까 중견기업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없는데 우리는 아 대기업이야라고 얘기하지만 알고 보면 중견기업들이 인데 꽤 돼요. 뭐 오뚜기 같은 데가 그렇거든요. 네, 그렇죠. 자, 보험회사들 많이 네, 그렇죠. 네네네. 네. 그래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과의 상생협력 실적도 상생협력 지수나 동반성장 지수 산정 시. 포함되도록 하고 상생 협력 기금으로 중견 기업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예, 그동안은 이게 중소기업법하고 좀 애매했었대요. 그래서 중견 기업의 위치가 애매하긴 음, 그러니까 하죠. 그러니까 대기업이 지는 책임을 중견 기업에게도 일부 지우겠다. 네, 그렇죠. 얘들도 먹고 살만 하니까. 네. 2019년 3월 4개 특위에 홀로 참석해서 괜히 혼자 털렸습니다. 그렇죠. <웃음> 괜히 <웃음> 그때 성실했다 이름을 좀 탔습니다. 네, 왜 나가? 라면서 당에서 얼마나 혼났을지 상상도 하기 힘듭니다. 예. 패스트 트랙 철회를 주장했지만 여당 의원들을 강력, 여당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을 샀고요. 이후 의원총회가 있다면 자리를 또 호련히 떠났습니다. <웃음> 그렇죠. <웃음> 멘탈이 털린 거죠. 체중이 쑥 예. 내려갔을 거예요. 아, 저, 체, 뭐냐, 체온이 쑥 내려갔을 거예요. 예. 2년 연속 한전 적자의 원인이 탈원전이라고 말하는데 미래통합당 창원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죠. 탈원전 저직. 네. 진짜 한전의 원인이 이거였을까요? 아니겠죠. 음. 설마. 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열심히 뛰겠다는데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신선하더라고요. <웃음> <웃음> 너무 신선하잖아요. 진심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laughs> 그죠. 출마의 예, 변이. 아 생각보다 그런 인사를 듣긴 어렵군요. 예 공약도 아주 신선합니다. 창원 교도소 이전부지를 활용해서 회원구를 창업 벤처 공간. 그 벤처 벤처라니요. 이상. 끝. 예. <laughs> 그러게요. 2000년 총선도 아니고. 그러게요. 예 여기는 삼자입니다. 민생당 후보 보시죠. 민생당. 이민희, 50세 여자, 사회활동가. 노무현재단 후원회원이고, 전에는 운영위원이었습니다. 음. 창원대 산업디자인과 졸업, 현재는 이게 문성대죠? 음. 전 창원시 의원이었습니다. 6회 지선에서 민주당으로 비례 당선됐거든요. 어. 하지만 지역구로 출마한 7회 지선에서 재선에 실패했는데요. 네. 이번 총선에 민주당의 예비 후보 신청을 했다 공천 탈락하자 탈당 무소속을 시전하던 중 그렇군요. 캐스팅을 끊고 이번 달에 민생당으로 왔습니다. 와, 창원에 그 생각보다 저 공직 경험이 있는 민생당 후보가 좀 덜어있네요. 네. 2년 전의 재산은 6억 7천 7백만 원 정도고요. 시의원 예. 어, 시절에는 2015년에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 최우수 3년 연속 친환경 최우수 등 어, 성적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상을 믿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 좀 찾아봤는데 대형 종량제 봉투에 무게 제한 조례를 만들었어요. 어, 되게 네, 재활용 분리 목적도 달성하고 미화원 노동 환경 개선도 이끌어냈다라는 아, 이거 저거군요. 네. 대형 종량제 봉투 위에 이렇게 그 앞으로 파마처럼 이렇게, 네. 이렇게 더그 위에 쓰레기 더 붙이는 걸 막는 법안이군요그 네. 이제 그건 이제 부피와 어느 정도 관련이 깊다라고 보면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무게. 무게죠. 돌 네. 어, <laughs> 화분에 흙! <막> 이런거 <laughs> 그거는 따로 내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 생활폐기물로. YS의 유일한 치적이 종량제봉투 유일한 얘기죠? 치적? 네. 아, 유일하진 않아요. 금융 음, 실명제도 있어요. 네. 하나의 척결도 있고요. 정말 총량이 줄었느냐, 이건 아니다 너무 압축을 한다라는 거죠. 음, 네, 그것의 어, 경우에서 무거워서. 이제 무게제한 조례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공약으로 가보면요. 시설이 노후화된 창원 시청사를 마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이 있고요. 어, 재선된 후 다시 생각해보라고 말하고 싶은 삼선 제안 공약도 있습니다. 그럼요. 창원 마산, 창원 진해가 다릅니다. 예, 진해로 가보죠.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공공0 0년 이후 더 정확히는. YS의 3당합당 결정 이후 민자당류 정당이 패배한 적 없는 것으로는 진해도 매한가지입니다. 다만 지난 지선에는 김경수 지사가 한국당 후보를 여유 있게 앞질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기철 63세 남자 진해생 진해고 해사 32기 병역은 해군 대장 전역. 대장 만기라고 쓸 뻔했는데 만기가 어디 있습니까 대장님이 그건 이제 이만기 저기 교수가 골목 대장일 때 대장 만기죠. <웃음> <웃음> 그분은 이제 출마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주로 케이블 TV 광고에서 많이 볼수 있죠. 19대의 그 백군기 용인시장이 입당할 때만 해도 민주당의 사성장군이 웬일인가하던 시절이었지만 이번 총선에는 김병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과 황기철 해군참모총장까지 두 명이나 들어왔습니다. 소말리아의 승전보 아덴만 여명작전 당시의 해군작전사령관, 세월호 침몰 당시에 빠르게 참모회의를 소집해서 통영함의 출동을 지시했으나 당시 지휘체계상 황후보의 위에 있던 단두 사람, 합참의장 혹은 대통령선에서 막혀서 출동이 번복되었습니다. 이후 정치적 보복성으로 읽히기도 하는 통영함 납품비리 관련 조사가 진행되자, 이듬해 2월 자의로 전역합니다.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200일 정도 교도소에 있었고 무죄 판결 이후 형사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국정원 등지에서 언론사로 뿌린 것으로 보이는 음해성 기사 탈탈 털이 기사들은 이 사건 외에도 많았습니다. 17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나는 국가에서 이미 한번 버려진 장수라고 말했습니다. 흐름상 화가 났다면 정계 입문을 고려했을 인물이고 그렇다면 받아주려 기다렸을 여당이지요. 중앙 공약은 중앙당 공약이라 다른 후보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에 입당했고 민주당은 해군의 본산인 진해에 무경선 공천했습니다. 통합당 후보 보실까요? 미래통합당. 이 달곤. 달고나. <laughs> 달고 니다 쓰겠네 그거. 이름 갖고 장난치면 안 되는데. 아 어, 그러게. 올해 제일 핫한 게 달고나 커피잖아요. 에이. 66세 남자 서울대 명예교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음. 경남 창원 출생 동아고 서울대 공업교육학사 서울대 행석 이스트 캐롤라이나 대학교 정치학 석사 하버드 대학교 정책학 박사 예, 엘리트입니다. 네. 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과 행정학을 계속해서 행정학 대학원 교수까지 지내고 학장까지 올라갔거든요. 원래 행정이군요. 네, 한국 지방행정연구원장이고요. 한국 협상학회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 회장을 지냈습니다. 협상학회? 네. 서울지학... 레고시에이터를 키우는 학회인가 네, 아이고 또. 그니까요. 그건 경찰대에서 할 텐데. 음. 18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예, 국회의원이었고요. 행안부 장관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죠. 와, 이 사람이야. 아무래 행정이라고 타투해야겠네요. 예, 서울시정 개발원 원 이사장, 그리고 하이닉스 사회 이사. 대통령실 정무수석 비서관 이렇게 경력이 화려합니다. 만약에 행정이라고 쓰여진 티셔츠를 만드시고 싶으시면 저희한테 문의하세요. 음. 네. <laughs> 퀄리티 좋게 해드릴 수 있어요. 200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고 당시 원세훈이 국정원장이 되면서 행안부 장관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음. 2010년에 한나라당 후보로 경남 도지사 선거에 출마를 해서 근데 당시 무소속 김두관 후보한테 낙선을 해요. 아, 빌미를 제공한 양반이군요. 그렇죠. 진해시가 창원시로 흡수 통화될 합될때주무부처 장관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진해 시민들이 주민 투표를 요구했지만 이달곤 후보는 이를 묵살하고 한나라당이 90%를 차지하고 있는 시위의 의결로 그냥 통합을 관철시킨 인물이라고 아직까지도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아, 주동자 이자? 네. 원흉. <웃음> <웃음> 예. 그리고 근데 공약은 진해 구청장 직선제를 내세웠습니다. 에? 그래서 상대당 후보들이 아니라 내부의 당들 있죠. 같이 경선했던 세상에. 예, 후보들이 맹폭 중입니다. 아니 진해 구청장은 현재 직선으로 뽑을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혼자 바꿀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랬으면 창원을 통합했으면 안 됐지. 예, 거기에 그한 사람인데 이러냐? 라면서 이제 난리가 나고 있어요. 마음이 바뀐 거군요. 네. 신항 지원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진해가 중심이 되는 신항 개발을 추진하고 하겠다는데, 대세네 보면 모든 의원들은 특별법을 참 특별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 자기네 지역만 네. 발전시키려면 특별법이 필요하니까요. 예. 네. 네. 보편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음. 예, 끝! 끝! 정의당 후보 보실까요? 정의당 조광호 49세 남자 카카오 대리운전 기사입니다. 음. 검정고시, 모건대학교 졸업, 경남대 사회복지학 석사, 전 행복중심 진해생협 이사장이고, 19대 문재인 대통령 진해구 공동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레주메에 그, 이, 이 동네 진보정치의 에티튜드 하나 읽히는 게 있군요. 진해시 되찾기 시민연대 상임대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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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리고 당시엔 더불어민주당 진해구 을지로위원장이었고요. 대선 이후에 언젠가 정의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사견을 말씀드려 죄송한데, 개인적으로 아리송한 후보입니다. 왜죠? 페이스북을 살펴보면은 출마해서 출근 인사 및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티스토리의 개인 블로그가 있습니다. 네. 오랫동안 사용해온 블로그고 작년 중순까지 사용을 했는데 어, 경남 지역 언론에 오랫동안 기고도 하고 또 경남에서 다양한 시민 운동을 한 경력이 보입니다. 네. 이 티스토리 블로그는 선거에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음. 2006년도에 2016년도에 쓴 대리기사가 된 사연이 적혀 있는데요. 예. 복지시설인 노양, 노인 요양시설의 원장인데 인력 배치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지원금 환수와 영업 정지를 받고 그때부터 대리기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 노인 요양시설 음. 원장이면 보통 지역 유지로 읽히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냥 작은 노인 요양시설의 원장인 것 예, 같고요. 음. 그게 이제 건물 하나가 아니고 한 층에 있는 요양시설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지원금 환수와 영업장치를 받고 빚이 늘어서 대리 기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2018년도에는 카카오의 대리를 받았다는 이유로 경남의 대리업체 연합에서 제명을 당한 사연을 올렸습니다. 아 그때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네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면서 기사들에게 셔틀 장사를 하는 경남 대리업체 연합의 갑질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며 그 외에도 직접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문제 인식 발언 등이 있고요. 예. 2014년 시의원 출마 이력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음. 그러나 해당 블로그를 보고 평범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페이스북을 보면은 어쩐지 영혼이 없어 보입니다 아 그거 저도 나중에 음. 할 얘기 있어요 네 이게 그 개인이 정말 직접 운영하는 블로그나 아니면 개인이 이전에 썼던 기명 칼럼 이런거 보다가 지금 후보로서 활동하는 거 보면 완전 달라 보이는 음.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블로그의 문제 인식이 좋은 필체로 잘 적혀 있거든요. 그리고 직접 경험한 인식들이고요. 네. 네. 근데 그것도 이 지금 후, 그 후보로 나와서 내밀고 있는 지역 공약과는 전혀 다르고요. 음. 다만 기교 없고 담백한 문체는 그대로입니다. 그렇군요. 네. 선거 운동하면서 딴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뭐 선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유독 영업용 차량이 많은데요. 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교적 그 인력 없이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군요. 네. 네. 예. 예. 이렇게 세 사람 소개해드렸고요. 진주로 가겠습니다. 광고를 듣고 와서요. XSFM입니다. 와, 여기 원 플러스 원 행사한다. 이럴 때 많이 사나. 어차피 쓸 거잖아. 1년은 걱정 없겠다. 너도 빨리 사. 쌓아두지 마세요. 생리대에도 유통기한이 있거든요. 대한민국 1로 반값 생리대. 29 days.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아, 그게 아까. 리모신이라고. 그래. 기억력? 리모신. 헬릭 스미스. 서울 지역의 지방 언론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어, 서울 지역의 지방 언론들은 창원을 이야기할 때 어, 창원 창원을 창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창성산의 표심을 가지고 창원 전체를 설명하려고 해요. 마산과 진해는 영 다른데 그 전에 있던 것이 그리고 20대까지도 변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고 예 창원 이야기를 했고요. 광고 전에 국회의원선거 데이터 센터 경상남도 시간입니다. 이제 진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경상남도. 진주시 갑. 갑, 을 모두 통합당 현역들이 연승을 거둔 진주입니다. 민주당 후보. 더불어민주당. 정영훈, 51세 남자, 경남 사천생. 사천초사천중 대학고 서울대법대 법대학생회장. 동창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찍은 사진이 블로그 프로필에 있습니다. 어, 조선 장관은 원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내 사진 올리지 말라고 말할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laughs> 그냥 뭐 걸려 걸려야 됩니다. 자, 이게 지난번 총선에 이어서 저에게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좌수 인직은 위지절 원이부 결손 와잘 읽었다. <laughs> 이거 얼렐레법에 걸린다 이제 이거 <laughs> 오른 오른손에 왼손. 아, 왼손, 왼손, 아, 왼손, 왼손. 아, 왼손, 왼손. <laughs> 시도하지 마. 아, 왼손의 5급 제2국민역. 쉽게 말해 손가락 일부 결손. 변호사. 전에는 현대아산에 상무를 한 적이 있어요. 법무 담당으로 입사해서 현대아산에서 아주 오래 일했습니다. 19대 진주갑에 이어서 삼수생입니다. 14년에는 경남도지사 예비후보도 했었어요. 17년에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마비를 겪었는데요. 현재의 선거 활동을 보면 어느 정도 재활에 성공한 것 같습니다. 지역 표심이 원체 쏠려 있어서 후보가 피해를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의견도 많이 내고 정치인으로서의 색을 보여주어야겠다는 노력을 하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철에 타 후보 비판하는 것과 인사하고 다니는 소식 빼고는 소식이 없고 중앙공약도 늦습니다. 어, 후보 활동도 좋지만 건강 빠르게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통합당 후보 보시죠 미래통합당 박대출 5 9세 남자 국회의원 경남 진주 출생 진주금성초 진주남중 진주고 연세대 행정대학원 외교안보 석사 공군 일병 소집 1 이 육개장일까요?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laughs> 재산 11억 8,692만 원인데요. 채무가 7천만 원 정도 있고요. 서울신문 기자 출신 이선 의원입니다. 새누리당 대변인 했고요. 3선 도전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선이에요. 재선이요? 이선과 왜? 일선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단어 중에. 네. 이선이요. <laughs> 네. 재선. 그렇죠 이혼은 있지만 재혼은 없는 거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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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원제원그런게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 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이 위원이고요. 예결위 위원이었고요. 상임위 출석률을 보면은 93.39% 국회 코로나19 대체 특별위원회 100%, 본회의 출석률에는 93.5%, 대표 발의 법안이 53개, 수정 가결된 법안을 보면은 국가 초고성능 컴퓨터, 이거 슈퍼컴퓨터 얘기하는 거죠? 네. 예.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원한다는 법률이고요. <laughs> 아, 그래요? 한 깨알 같은 법안 많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읽어줄 게 없습니다. 어, 2018년 국정감사에 어처구니가 없다는 이유로 손잡이가 빠진 를 들고 왔습니다. 뭐 그때 뭐 아. 이렇게 국정감사 때마다 뭘 들고 오고 입고 오고 이러잖아요. 2017년, 2018년이 제일 핫했죠. 예. 근데 그때 같이 연감검색어가 맷돌 손잡이가 어처구니냐 아니면 어이냐라는 랐이있었습니다 <laughs> <논란이 웃음> 음. 어이가 없네, 막 이러고 네. 잖아요 <laughs> 근데 국립국어원도 속시원이 대답을 못하고 <laughs> <laughs> 있습니다. 국목과서 맨날 멱살 잡고 싸워요. 예. 이게 워낙 어원이 좀 복잡하대요. 그래서 국가면은 종종 저렇게 온갖 물건들이 등장합니다. <웃음> <웃음> 네. 여야 사당의 공수처법, 패스트 트랙에 반발해서 삭발을 했는데, 생각보다 잘생겼다는 <웃음> 반응이. <웃음> 그때 그, 네. 어? 나, 더 난데? 싶은 반응이 <laughs> 박대치의원하고 황교안, 황교안 대표. 음. 그렇죠. 원빈의 아저씨의 패러디냐는 반응 등등. 얼평하지 말라 했지만, 미남 국회의원이라고 은근히 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아, 본인이 예. 밀고 싶어? 네. 네. 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세가 되는데 생각보다 괜찮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그러게요. 예. 김문수 전 경기도 도지사의 머리카락을 직접 삭발해준 약간 국회의원으로서는 드문 미용 경력이있습니다 <laughs> <laughs> 바버 유닛. 자, <laughs> 봐 <바보 웃음> 하세요. 예, 경상도에 오니 상대방 후보가 아니라 내부 총질이 심한데요. 그렇죠. 예, 같은 당 예비 후보였던 유경근 후보가 박대출 국회의원이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에게 수여한 표창장을 먼저 수거하기 바란다며 요즘 가장 민감한 신천지 공격을 했습니다. 지금 창원 마산하고 진주의 케이스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따가 이제 그 경북대구 가면요. 통합당 후보들끼리 네가 신천지 싸움을 <laughs>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던데 나중에 제가 봤는데 하다 안 되니까 네가 더 신천지로 싸우고 있어요. <laughs> 그러니까 우리 둘다 비슷한데 <laughs> 네가 더다라고. 네 여튼. 어게인 네. 남강으로 남강에 로맨틱을 입히겠다는데 로맨틱을 어떻게 입힐지 잘모르겠어 그리고 입혀도 명사인 로맨스를 입히면 안 될까요? <laughs> 로맨틱을 입히겠다고 하네요. 네. 로맨틱이 뭐 초콜릿도 아니고. 네. 국립진주박물관을 진주의 루브르. 루브로로... 아 그런 이름의 건하셔야 <laughs> 여튼. <웃음> 예, 진주의 루브르로 만들다 하고 하는데 요새 루브르 요즘 문 닫았어요. 그니까 <laughs> 예. 말입니다. <laughs> 말랑말랑한 지역 공약들이어서 이상 끝. 좋습니다. 네. 자, 어, 박대출 후보와 한 숨살살 좀 나는 민중당 <laughs> 후보 만나보시죠. 민중당. <laughs> 김준형 40세 남자 정당인 경상대 법석. 경상대 총학생회 장이었고요 민중당 진주시 부위원장입니다. 정가는 2006년에 국보법, 집시법 등으로 징역 2년에 집유 2년이 있습니다. 네. 공약이 다양합니다. 지역 공약에서도 관광 공약이 많이 보이고, 남북 문화교류 사업으로 진주냉면, 평양냉면 교류 사업도 있습니다. 와, 민중당에서 듣는 것 치곤 이색적이에요. 그렇죠. 교류에 앞서서 원조싸움이 치열하겠죠? 네, 그렇죠. 네. <laughs> 네, <laughs> 진주냉면은 대가 끊긴 건지 내려오는 건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고 있죠. 아, 뭐 그냥 스토리텔링이 과하죠. 뭐기생들이뭐회장으로먹었다 거, 뭐화재로 예, 뭐 예. 끊겼다는 게 정설이긴 한데. 네, 네. 전을뭐 올리고 뭐 이런 거. 네. 네. 네, 맛있어요. 그게 뭐 원조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맛있어요. 민중당의 동물 공약도 있습니다. 반려인 자격제, 반려동물 의료보험, 반려동물 장례식장을 광역, 시도, 지역별 한계소, 의무 설치 등입니다. 노동공약도 새로 업데이트가 되었더라고요. 불안고용 수당을 만들어요. 음. 그리고 사회보험료 노동자 기여금을 사용자가 지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비정규직의 급여를 정규직의 1.5배로 정하는 공약이 있습니다. 네. 저희 방송이 진행되면서 이렇게 민중당이나 정의당 중앙공약이 하나씩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때그때 그때 알려드릴까요? 네, 후보 설명해면서 음. 이렇게 그때그때 그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무소속 후보 보실까요? 김유욱은 46세 기업경영인 진주고 졸업 경상대 화학과 이학박사 현 KB코스메틱의 대표입니다. 네, 지선 때 제가 조사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큰 회사더라고요. 음. 해병대 병장 만기. 저번 지선에서 유승민 대표에게 영입이 되어서 경남도지사 바른미래당 후보였습니다. 아하. 이번에 통합당 후보로 나섰으나 단수공천에 반발하여 탈당했습니다. 음. 법이 허락하는 25일까지 통합당 예비 후보로 최선을 다하고, 어. 이후에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리 그러니까 지킬 거는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무소속 출마 선언을 했는데, 음. 끝까지 통합당 후보로서 활동을 하겠다. 주면 가겠다. 하는 거죠. 네네. 어. 네, 네. 네. 어, 근데 최대한 미래통합당의 점퍼를 입고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어. 네. 뭐 전략적으론 조금 묘합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또그 정과를 보면, 어, 회심한 보수당이에요. 어, 국보법 위반 99년 징역 실형이 음. 있네요? 네. 네. 음. 그래도 아직 꿋꿋하게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 아직도 하는 후보들 있죠? 네, 아직 꿋꿋하게 <laughs> 방역을 하면서 지역 방역 지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음. 이거, 이거 통합당형인데? <웃음> 방역은? <웃음> 네, 방역하고 방역 지도 올리고 있습니다. 음. 공약은 어린이 전문 병원과 음.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 부가세 면세가 있고요. 전염병 발생 시발원지 주민의 입국 금지 법률안 제정도 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통합당류의 <laughs> 네. <laughs> <laughs> 후보가 맞긴맞습니다 콕콕콕 중국이라고 얘기했어야지. 네. 어린이 전문병원 공약은 지난 지선에서도 냈던 거네요. 네. 근데 지금, 어, 음. 지금 여러분들이 방송을 듣는 시점에서 슬슬 그, 선진국이라는 단어의 개념이 많이 무너졌잖아요. 네. 옛날에 선진국이라고 불렀던 국가들의 지금 한국이 물량을 어느 정도 갖다 줘야 되는 상황이죠. 휴지 많은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이제 <laughs> 이제 통합당은 이런 말잘못할 겁니다. 무슨 퍼주기 논란도 하기 힘들 거예요. 왜냐면은그 나라들이 중국이 아니니까. 이게 네. 이제 저 변하는 상황을 봐야 됩니다. 네, 진주 을로 가겠습니다. 소속이 한명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언제 <laughs> 났냐 원래 있었어요 그리고 무소속 예. <laughs> 최승재 44세 남자 대학 강사 함양중 명신고 서울대 재료공학부 경상대 행박 함양에서 태어나 서울로 가고 공부를 하다가 다시 진주로 돌아와서 대학원을 갑니다 그리고 진주에서 다양한 지역시민사회 활동을 하고 민노당과 통진당에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지역재생연구소 소장입니다. 정가는 99년에 국보법, 지시법, 징역 2년에 집유 3년, 자격정지 2년이 있습니다. 그게 이 사람이야? <laughs> 그러니까 아까 잘못, 이거 다시 할게요. 김유군부터. 아까 김유군이 선관위에 등록 안된 무소속이에요. 아, 미안해. <laughs> 거기서부터 다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미안해. 아니야, 아니야. 그르면 돼. 상조가 고생이네. 아, 그러니까 고생할 너무 헷갈리지 않을까요? 나도 깜짝 놀란 게김유군 원래 전거 없었는데, 내 기억으로는. 아, 상소 잘라서 주면 내가 받아 봐야지, 뭐. 아니, 괜찮아. 어, 그러면 제가 여기, 어디, 어디 어디까지? 했지? 그대로 가세요. 네. 선거 운동으로, 지금 요즘 비대면 선거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정책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음. 제가 이렇게 어렵다는 것만 빼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기깔나게 만들어진 홈페이지가 있어요. 음. 네, 거의 제가 지금까지 본 홈페이지 중에서는 제일 기깔납니다. 네. 10개의 공약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연방제 수준의 자치법 개정, 그리고 일회용 플라스틱 제로 법안, 강사법 필요적 시행, 청년부 신설 등의 공약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동네로 가죠. 경상남도, 진주시 을. 더불어민주당 한경호 57세 남자 진주생 진주고 진주경상대 농학사 농학 석사 학사장교 8기 예비역 중위 기술고시 20회 농업직 공무원 출신의 고위공직자 유닛 행정공제회 이사장 참여정부 총리실 행정자치과장 경남도지사 권한 대행 17년도 대선 출마를 꾀하던 홍준표 전 도지사의 애매한 타이밍의 사태로 인해 보궐 선거가 무산됐던 경남도에서 도지사 권한대행을 10개월 했습니다. 권한대행이 이 정도면 최장수급입니다. 그때 홍준표 도청에 있던 것도 아니고 세종시 행정부시장으로 있다가 급파되었습니다. 권한대행이 이 정도면 그냥 도지사 1억 음. 줘야죠. 네. 홍전 지사를 상당히 싫어하는 듯하는 말을 인터뷰에서 하고 했었습니다. 싫겠죠. 세종시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끌려갔으니까 <laughs> 뭔지도 모르겠고. <laughs> 권한 대행 기간 동안 남부 내륙철도 백인위원회 구성, 도민행복위원회 운영, 남명 조식 선비 사상을 경남 정신으로 계승, <laughs> 항공 MRO 지정, 역대 최대 국비 확보 등 정치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을 합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그해 나오는 국비는 의뢰 역대 최대입니다. 어머. 상식적이잖아요. 응. 그해 나오는 국비가 전년도보다 줄었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laughs> 그러니총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거는 그러니까 속는 것까진 아니지만 냉정하게 봐주세요. 역대 최대의 국비를 탄했다. 당연합니다. 한국의 경제에서 그렇죠. 갑자기 겨, 경제가 쪼그라들어 가지고 세금 세수가 엄청나게 줄지 않은 이상은 예 1월에 입당해서 단수공천됐습니다. 올해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아, 올해는 가능하세요. 왜냐면 지금 전 세계 리세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네.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여튼. 이번 정부 임기 안에 국세와 지방세 의 비율을 7대3으로 지방세 비율을 높이겠다.가 가장 중앙공약에 가까운 공약입니다. 현재까지는. 통합당 5번 보시요 미래통합당. 강민국 49세 남자 정치인. 동명고 경남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 경력으로는요, 제 10대, 11대 경남도 의회 의원, 홍준표 라인입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경남도지사 비서실장이었거든요. 라인 탄맨 위에 있는 사람은 출마도 못하게 생겼는데, 예. 5대1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무려. 그러거나 말거나, 지금 주구는 무소속. 예. <laughs> 그렇죠. 젊은 심장, 뛰는 경남, 경남의 마크롱? 예, 이게 예전에 경남도지사 출마하면서 만든 슬로건인데요. 아직도 블로그에 이게 있어요. 아, 예. 근데 마크롱하고 대체 뭐가 비슷한지 아직까지 쳐다보고 있는데, 현재 모르겠습니다. 마카롱을 그렇죠. 잘못 썼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경남의 마카롱. 그래서 혹시 부인이 굉장히 연상인가? 뭐 이런 온갖 생각. 그냥 그냥 거기서 멈췄습니다. 네. 여하튼 출마 당시 인기 절반도 안 채우고 욕심 채우러 총산나간다며 도의원이 그렇게 웃으냐 하면서 1인 시위가 있었고요. <웃음> 아, <웃음> 내부에서 네. 예. 예, 예, 예 내부 경선 과정이 워낙 힘들었습니다. 음. 그래서 공약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걸까요? KT 야구 선수 강민국에게도 검색 순위가 밀리고 어, 예. 그럼요, 그러고 있는 진주을 강민구 후보였습니다. 없기 때문에 끝. 존재감이 정... 잘안 보인다. 정인이 야구선수한테 검색 순위 밀리는 건뭐 자연스럽죠? 네. 공화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자유공화당. 김동우 49세 남자. 연암공대 기계설계과를 졸업했습니다. 김동우 수학영어학원 원장입니다. 대한애국당 진주조직위원장이고요. 전과는 95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밝은 100. 한 참전입니다. 지난 지선에 시장으로 출마해 관광객을 외지인이라며 싫어하는 것 같았던 진주의 트럼프지요. <웃음> <웃음> 기억하십니까? 아, 메이크, 아 기억나는 것 같아요. 음. 메이크 진주 그레이져게 음. 그런데 우리공화당 노동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저 저, 저, 정말 특이한 건 자유공화 우리공화당에 노동위원회가 있다는 것도 좀 독특하고요. <laughs> 아 있어야죠. 그래서 구색을 생활려면 아, 뭐, 뭐, 탄압을 해야 되니까. 아, 그죠 전문 위원들이 필요하긴 한데. 병역은 완료했고 <laughs> 2년 전에 재산은 1억 1,500만 원. 네. 개인 공약이 있습니다. 네, 최저 임금 정상화 및 5년간 동결. <laughs> 여기 정상화란 다시 뚝 떨어뜨리겠다는 얘기군요. 어이 노동위원회 필요하네. <laughs> 이해됩니다. 주 52시간 근로제 폐지. <laughs> 이거 봐봐 노동위원회 있어야겠네. 음, 노동위원회가 가장 필수적이네요 <laughs> 우리 공화당에서. 폐법과쪽이죠 페법, 그러네요. 음, 유류세 폐지, <laughs> 법인세 인하, 전기세 인하. 원자력 확대 전기 요금이지만, 네. <laughs> 그러니까요. 원자력 확대는 뭐야? <웃음> <웃음> 남부 내륙철도 원안 추진. 네. 최종 목표는 문재인 탄핵 구속. 그렇죠. 네. 이번에도 과격합니다. 음. 네. 슬로건에는 그구가 문재인 대통령을 비하하는 문죄인 호칭을 그대로 써버렸습니다. 아이고. 출마 선언식이 팻 말에는 탄핵 무효. 촛불 구테타라고 썼네요. 구테타? 촛불이 구태라는 거예요? 아니면 <laughs> 구태예요. 어이. 그래서 쿠데타를 쿠테타로 쓰거나 읽는 건 흔한 실수죠. 근데 후. 구테타로 쓰는 건 처음 봤습니다. <laughs> 그리고 주어가 모호하죠. 촛불 혁명이 쿠데타라는 건지, 촛불로 쿠데타를 하겠다는 건지, 촛불로 쿠데타를 어. 하는 거는 이렇게 묶어놓고 촛불로 계속 뜨겁게 계속 <laughs> 히는 <괴롭히는> 거예요. <laughs> 촛불로 이제 주요 시설, 을기간 산업들을 태우는 건가? 탈 e d 로 해야죠. 안 뜨거워 그거. <laughs> 네, 우리 공화당이 2월에 공천을 결정한 주력 10인 중한 명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모로 우리 공화당의 정체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 표준형 후보 같습니다. 네. 어, 이번, 어, 무수석 후보가 있네요. 근데 사퇴를 했네요. 빠이빠이! <laughs> <laughs> <바이바이. 웃음> 강갑중 전 후보 고마워요. <laughs> 그 위에 있는 후보에 자꾸 시선을 뺏기죠. <laughs> 그죠? <그쵸? 웃음> <laughs> 자, 진주를 돌았습니다. 토경고성입니다. 경상남도 통영시 고성군 소선거구제가 시작된 이후 대한민국에서 유권자가 국회의원 투표를 하지 않았던 유일한 케이스는 20대 총선의 통영 고성입니다. 최초의 무투표 당선자 이군현 전 의원은 임기 초에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고발당한 뒤 무려 잠수를 탑니다. 쿠바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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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는 않았습니다. 직을 상실한 뒤 작년에 열린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현역의원의 이름을 읽는데 농축산인은 애를 먹고 있습니다. <laughs>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 요 어려워, 진짜로요. 아. 더불어민주당. <laughs> 양문석 53세 남자, 통영 북신동 현 해모로 아파트가 들어선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유영초 통영동원 중대학고 성균관대 유학과 음. 본인 육군 상병 소집 해제, 공부노동자 유닛, 공공연대 이후에는 전국 강산노조 위원장. 전국 강산노조가 그리고 비정규직 강산노조가 이번에 굉장히 많이 나왔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노조원이었습니다. 네. 간간이 지면에 칼럼을 내다가 06년 이후부터는 라디오, 케이블 TV 등에 자주 나오는 패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전과는 93년 폭처법, 04년 상해로 벌금 각 100만 원. 해설을 작년 재보선의 모 언론사와 인터뷰했던 통합당 황교안 대표의 입을 빌려서 해보겠습니다. 전과 경력의 노조 경력이 전부다! 꼭 그렇진 않습니다. 소명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웃음> <웃음> 저 전과 다 노조다. 93년 전과는 전교조 부당 전출 항의 과정에서 생긴 몸싸움. 04년은 언론사 간부의 노조원 성추행 관련 농성에서 생긴 일이다 설명합니다. 방통이 상임위원이던 시절 피감기간으로부터 룸사롱 접대를 받은 것 때문에 언론에 좀 돌려진 적이 있었습니다. 통합당의 정점식 후보와는 작년에 재보선에 이어서 리턴 매치입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위상을 승격하겠다. 검역 인력을 대폭 확충하겠다,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 건강생활 목표를 달성한 국민에게 의료비나 보험료 할인에 쓸수 있는 건강 포인트를 되돌려주는 국민건강 인센티브제 같은 공약들은 지켜지는 중이거나 지난 지선부터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는 중앙 공약으로 보입니다. 건강생활 목표는 뭐 하루 뭐 만보 걷기, 뭐 금연하기 막 이런 걸까요? 글쎄요. 이게 만약에 이제 정말로 그 지자체 조례로 다 들어가면은 그때 디테일을 알수 있겠죠. 뭐 음. 금연 뭐 구청 가가지고 금연 뭐저 스티커 다 받으면은 뭐몇 포인트 모수요 음, 뭐 그렇죠. 네. 네, 진짜 황당하게 막 다람쥐 꼬리 다섯 개를 가져오시오. <laughs> <laughs> 미술들 여섯 개를 캐오시오. 그거는 미션이잖아요. 네. <laughs> 통합당 아, 퀘... 아 근데 만약에 한다면 퀘스트 방식으로 해도 괜찮겠네요. 통합당 단수 공천인가봐요. 네. 미래통합당 <laughs> 정정식 <씨. 웃음> <거봐>. 증증식 <증점 씨. 웃음> 경상도 스타일로 증증식 정정식 54세 남자 국회의원입니다. 현 통영 고선이고요. 검사 출신 변호사였습니다. 경남 고성 출생 고성 대성초 고성 중 창원 경상고 서울대 법학 석사 육군 중위 만기 전역 재산은 57억 한 3천만 원 정도 있고요. 예. 건물이 60억 예금이 5억 4천 얼마인데 채무가 약 9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음. 예.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대검찰청 공안부장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주로 세상에. 예 주로 공안과 있었습니다. 공안 그 공안부장 라인. 말만 많이 들었지 공안부장이었던 사람. 네, 공안 음. 라인이었고요. 예, 그리고 20대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을 1주년입니다. 1주년 됐습니다. 자, 네. 상위 출석률을 보면 당연히 100% 그리고 대법관, 노태학,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회의 100%, 법제사법위원회 94.44%, 예결위의 89.47%, 본회의 출석률은 85.71%입니다. 아, 본회의로 갈수록 점점 떨어지네요? 예, 그러게요. 조선의 1년인데 나쁜 거네요. 네. 네. 대검 공안부장을 지낸 황교안 퀴즈로 알려져 있고요. 재보궐선거에 나와서 당선되었고요. 대표 발의는 뭐, 그래서 11개 정도 됩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계류의 음. 100%입니다. 가만히 계 있었는데 갑자기 n번방 발언으로 제가 그 가... 원고를 쓰고 있는 어제 사고를 쳤습니다. 엠번만 네. 예, 발언으로 지금 정의당 민주당 통영 여성위원회에서 십자 포화 중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법사위에서 자기 만족을 위해 이런 영상을 가지고 나 혼자 즐기는 것까지 갈 것이냐라고 했는데요. 예, 반포할 목적 없이 개인 컴퓨터로 합성해서 영상 등을 소장함으로써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전혀 없을 경우 처벌하는 것은 자칫 과도한 규제가 될수 있다는 것. 이,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해명을 했는데 해명이 더 이상합니다. 정확히는 엠번방 네. 관련 발언이 아니고 딥페이크 영상 관련 발언이었습니다. 두 가지가 아, 문제네요. 그러니까 딥페이크에 대한 이해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말 그대로 반포할 목적 없이 혼자 합성해서 혼자 가지고 있으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적발, 적발을, 못, 적발을 못 한다는 거죠. 아니, 네, 적발을 못, 당연히 못 하죠. 있는 줄 모르니까. 이거, 이 얘기는 그 컴퓨터 들여다 보다 볼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어, 네. 그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19에서 m 번방 <laughs> 문제로 선거의 국면이 살짝 전환되는 느낌이 듭니다. 음, 네. 네. 상관없는 이슈에 대한 얘기입니다만은 지금 경찰과 정부에서는, 어, 소지자까지 찾아내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시점인데요. 어, 수사를 하다가, 만약에 흐릿해지고, 어, 많이 못 잡아들이는 것 같다, 라면은, 예, 뭐, 6만 얘기도 있고, 26만 얘기도 있잖아요? 그 중에 검경에 현재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를 의심해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음, 생각합니다. 그 그러니까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네. 여튼! 아, 그리고 디페이크의 경우도 디페이크가 뭐냐면은, 영상에, 얼굴을 합성하는, 합성하는, 네, 합성하는 건데, 어, 그때 문제가 되었던 것은 아마 아동이나 청소년의 얼굴을 합성하는 음. 경우일 거예요. 그런데그 경우에는 혼자 제작하고 소지해도 문제가 되죠. 네, 그렇죠. 네. 네. 뭐, 나머지는 KTS 역세권 개발, 뭐, 등등등 있는데, 어촌 유딜 사업, 이런 것들이 요새 조금 많이 나와요. 어촌 쪽에. 그래서 네. 어촌 개발 관련한 공약인데, 주로 도서 지역에서 이 공약들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상입니다. 우리 공화당 후보 보시죠. 네, 경남에서 경남의 노잼이라고 퓨처 농축산인이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우리 공화당이 있습니다. 자유공화당. 박청정, 77세 남자, 직업은 정치인이며 세계 해양 연구 센터의 대표이며 전 해군 사관학교 교수입니다. 회사 출신이군요. 해군 중령으로 전역한 베트남 전 참전자이며 아들은 육군 상병 소집해제, 통영 출생했고요. 한산초, 한산중, 통영고, 해군사관학교 졸업, 한국해양대학교 공학석사. 전과 음. 없고 병역은 당연히 필했고, 음. 2년 전에 재산은 4억 3천입니다. 여기 네. 졸렸군요. 위에 네. 해군중령 쓴 다음에 밑에 병역은 네. 필했고. 네, 그러게요. <laughs> 해양 전문가이며 선원 신봉자입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해양 원력을 개발한 이력이 있지만. 아, 기억납니다. 이름도 네. 청정했다. 우리에게는 총 13번째로 출마를 시도한 출마 중독자일 뿐입니다. 와우. 올림픽이죠? 네, 재보. 제복... 가의 의의가 있다. <laughs> 이 정도면 배를 린올림픽까 재보걸과, 뭐라고요 13번째를 기억해. 네, 재보걸과 흔적이 남지 않은 출마 시도를 제외하면은 10번의 재보걸이 3회 해서 13번입니다. 음. 어, 지난 재보궐에서 또 다뤘는데요. 그때는 96년 15대 총선이 첫 출마라고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거짓말했어? <웃음> <웃음> 아니요. 제가 찾다가 못 찾은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지지난번에는 윤세민이 다뤘고 지난번 재보궐에서는 제가 다뤘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못 다룬 거죠. 네. 다음 <laughs> 번에 또 다룬. <laughs> 저희가 제가 레벨업해서 야, 8, 네. 88년 13대 총선이 처음이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laughs> 아, 그렇다면 이 사람은 8.7 민주항쟁 이후로 쉬지 않고 출마한 거예요. <laughs> 네. 따라서 지선 때의 윤세민과 재보궐 때의 저처럼 그쭉읊지 않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우리 연구진이 발전했어요. 신민주공화당, 자민련, 열린우리당, 자유선진당 무소속으로 네. 국회의원, 도의원, 통영시장이 도전했지만 모두 낙선하고 등록무효입니다. 네. 특히 자유선진당 소속이었던 오후 지선이 등록무효인데요. 네. 천안함 사건을 보고는 안보를 위해 한나라당을 지지한다 하면서 탈당했기 때문입니다. 작년 재보선에서 대한애국당 공천을 받으면서 마지막 정치의 도전이라고 했지만 이번에도 우리공화당으로 출마했고요. 공천은 확정이 아직 안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공약을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했는데 아직 없다고 말하는 게 맞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까지 본 바에 따르면 최초의 열린우리당 출신 우리공화당을 니다 <laughs> 새천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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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출신은 있었죠. 와우. 와, 와우! 그러네요, 그러네요. 새천년 네, 민주당 출신은 있었는데 열린민주당 출신은 처음이죠. 와. 하지만 박정정 후보에게 출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멋집니다. 아, 최초의 자유선진당 출신이기도하다. 그러니까 요 태초에 박정정 나고 정당났지. <laughs> 정당나고 박정정 났냐고 봐주시면 좋겠다. 아, 이분은 기타 급으로 수억 썼네요. 예, 네. 그러게 말입니다. 무소속 보고 뭐 보시죠. 무소속. 홍영두 57세 남자 정치인 통영초 통영중 마산고 성균관대 철학과에 입학해서 철학 박사까지 했습니다. 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학술연구 교수이고요. 전 성균관대학교 강사노조 위원장이었습니다. 정가는 86년 집시법 위반 있습니다. 2012년 19대 총선 때 통진당 후보로 마포 의뢰 예비후보 활동을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통진당 해산 이후에는 국민모임창당준비위원회에 있었고, 그럼 이후로 정의당에 갔겠죠. 그리고 2017년 민주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아하. 민주당 공천에서 컷오프가 되었는데, 분노하지 않고 담담하게 무소속 출마했습니다. 아, 그 극소수 있어요. 진보정당에서 민주당의 문을 두들긴 인물들. 네. 네. 블로그의 공약이 작년 2월부터 올라와 있습니다. 준비가 길었다는 얘기인가죠? 네, 그런가 봅니다. 많고 다양합니다. 한산대첩교 등의 지역공약, 그리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의 중앙공약 모두 있습니다만, 말씀드릴 만한 공약은 없습니다. 그러게요. 좋습니다. 통영시 고성군 돌아봤습니다. 아, 광고 듣기 전에 사천남해 하동을 찍어야 되겠어요? 경상남도.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남해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은 우리 청취자들에게는 김두관 전 지사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중앙정가의 인물만 놓고 보면 세상 모든 손녀들에게서 떨어뜨려 놓아야 될 할아버지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이곳에서 다섯 번 당선됐습니다. 아, 간달프 더 핑크 강기갑 전 의원이 이 지역 국회의원으로는 더 친숙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번 국회 정계특위와 사계특위의 진행을 막아선 한국당의 수문장 여상규 의원이 삼선을 어, 했습니다. 어, 여기는 의원들이 음. 다 한가다씩 하네요. 네. 네. 그러게 말입니다. 민주당 후보. 더불어민주당. 황, 인성, 67세 남자, 사천읍, 생. 사천초, 사천중, 진주고, 서울대 동문과, 386 유닛. 한국 기독학생회죠? <laughs> 기독학생. 학생들이 기동력을 갖고 움직이나 했네. 그러니까 네. 빠른 학생들. <laughs> 기동학생이라고 제가 오 타를 쳤어요. 네. 그 기생 한국 기생. 속보 했었는데. 학생들 이런 말. <laughs> 한국 기독학생의 총연맹 총무를 하면서 부활절 연합 예배 전단지 사건으로 구류 민청학년 사건 피해자 중한명 최초의 무기징역을 받았다가 10개월 만에 풀려납니다. <laughs> 87년 6월 항쟁의 흐름을 이어간 전민련, 전국연합에서 정책기획실장, 정책위원장 등을 맡았습니다. 국민의정부 때부터 중앙정치를 시작합니다. 의문사 진상규명이 사무국장, 참여정부 시민사회수석 비서관, 이번 정부에서는 민주평통 사무처장. 한동안 경기 수원시에서 시민활동을 하면서 공을 들였는데 이번에 결과는 고향인 사천으로 왔습니다. 블로그 대문 그림은 박원순 서울시장 김경수 도지사와 찍은 사진입니다. 이 지역 수건 사업 가운데 국가가 안 나서면 안 되는 문제는 이 지역의 캐릭터가 우주인이듯이 우주항공산업입니다. 우주청 설치 공약이 있습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통합당과의 1대1 같죠? 미래통합당 하 영재의 66세 남자 정당인 경남 남해 출생이고요. 남해 이동초 이동중 경남고 서울대 농과대 서울대 행서 미국 시라큐스 대학교 맥스웰 행정대학원 행석야또 기억나네요. 네. 그저 네. 맥스웰하고 커피랑 네. 가수 얘기하지 맙시다. 네. 동국대학교 대학원 행박. 그때 우리는 가수 얘기하는데 동축생은 계속 커피 얘기하고. <laughs> 그런 사태를 방지하기 네. 위해서 할매가 됐죠. 그래서 경력으로는 제23회 행정고시 합격을 해서 경남 거창군수 관선이었죠. 음. 내무부 이북 오도위원회 사무국장,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실 행정관, 경남 진주시 부시장, 40, 41대 경남 남해군수, 요때는 민선이었습니다. 산림청장,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 농수산 유통공사 사장까지 올라가서 아주 다양한 공무원과 뭐 민선과 가서 이렇게 해고 왔어요. A.T 사장까지 올라갔네요. 네, 어, 저, 보직 세죠, 이거. 네. 1979년, 행정고시 합격해서 공무원으로 근무했고요. 2002년에 남해군수 이렇게 됐는데, 어, 이걸 내가 왜 다시 했지? 예. 2007년 말,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군수를 그만뒀는데, 공천에서 여상규 후보한테 밀려 탈락을 했습니다. 그렇죠. 2018년 지선 때, 자유한국당 경상남도 도지사 예비후보로 등록을 했지만, 공천에서 탈락을 해서, 그래서 그때 제가 소개를 못했었죠. <laughs> 그런데 여기까지 하고 왔는데, 공천 보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어쩔, 제가 이걸 왜 쓰다 말았냐면, 어제 급하게 공천을 보류하겠다라는 기사가 속보처럼 떴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까요? 불만들이 내부에서 많은 음... 거죠. 네. 아, 내부 재심청구라든가 이런 네네. 불만들이 많아서? 뭐 이런 거에, 네, 뭐 황교안 라인부터 해서 몽등게 꼬여있어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실 때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영재 후보가 사천 용궁 시장을 찾은 이유는이란 유튜브가 있어서 눌러보니 공청이 확정되면 온다고 약속을 해서 왔다네요. 끝입니다 근데 확정이 안 됐으니까 다시 가야겠네요. 네. 이렇게 모너크로 뭐, <laughs> 이렇게 가야겠네요. 계속 용궁 시장에 찾게 될지 않을지 시간을 되돌릴수 있겠습니다. 예. 네. 사천 남의 하동 후보들까지 보셨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죠. XSFM입니다. 어렸을 때 많이 보던 과자 있잖아요. 딱그 식감, 그맛 먹기 전엔 저도 그런 줄 알았죠. 근데 처음 씹는데 어 뭐지 했어요. 왜안 딱딱한 거지? 어 근데 왜 달지 않고 담백한 거지? 손을 한번 대면 나도 모르게 계속 먹는 거 있죠. 이 맛있는 거 이거 뭐예요? 시작하면 멈출 수 없다. 잘 만든 수제 강정 언제나 우란다. 자연친화적인 식물성 섬유 비오셀 매끄러운 섬유 표면으로 민감한 피부도 안심할 수 있게 빠르게 흡수하는 통기성 필름 17.5cm 한층 더 길어진 롱라이너 팬티라이너도 역시 29데이즈 세상의 반을 위한 반값 29데이즈 저희가 방송을 지금 녹음하고 있는 이 시점에 선관위는 비례대표 후보 투표용지가 아마 이렇게 길 것이다. 저희한테 겁이라도 줄였는 듯이. 예시 투표용지를 보여줬어요. 한 마흔 몇개 정당이 있더라고요. 음, 지금 이번, 그, 정계특위에 이어서 생긴 이 비례대표제의 변화에 대해서, 국민들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투표권 자가들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같지는 않은데,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크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례대표되기 쉬워졌다는 착각입니다. 똑같아요! 의석이 똑같거든! 큰 오해를 하고 있어요. 여전히 253석은 6분의 5는 지역구 의원입니다. 지역구를 돌고 있어요. 김해까지 왔습니다. 네. 그 비례대표 그 투표 용지는 부적으로 쓰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laughs> 어, 그 글씨를 새로 썼으면 좋겠어요. 나는 매지가인 줄 알았을 <laughs> 게 막, 뭐, 몽실몽실 튀어나오고. 그 부적을 붙이면 무슨 효능이 있는 건가요? 그 출마 중독자의 이마에 딱 붙이는 <laughs> 거. 죠 그렇군요. <laughs> <laughs> 왜그 이마 조금 들면 붙잖아. 네. <laughs> 그러면 그 출마 중독자의 그 사모님들이 몰래 이렇게 베개 속에 넣어놓고. 어, 그렇죠. <laughs> 내 남편 베개 속 막, 속옷 막 이런 데집어넣어야 돼요. 배우잖아. 부모님이 술마중독자입니까? 라텍스 공기 구멍 속에 이렇게 <laughs> 집어넣어 고 경상남도 김해시 갑. 3당 합당 이후 YS 블랙홀에서 가장 일찍 탈출한 김해입니다 소선거구제 이후 성적으로만 놓고 보면 민정당류대 민주당류 8대 6. 17대 이후로 카운트하면 4대6 역전입니다. 봉하마을이 있는 김해 을에서 한나라당 인사였던 사람을 노무현 대선후보가 직접 스카우트해온 인물 최철국 전 의원이 재선 20대에는 김경수 현 도지사가 62%를 득표했고요. 봉하마을이 아닌 김해 갑에서도 17대 김맹곤, 19, 20대 민홍철 3번 승리했었습니다. 진달래색이 지역을 덮은 한가운데 노무현의 깃발이 펄럭이는 김해시입니다. 디펜딩 챔피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58세 남자 김혜생 동광초 김혜중 김혜고 부대법대 학사석사 판사 유닛시지만 아주 레어한 군판사 예비역 준장 20대 국회 경상도 계급 킹이었는데 이번에는 진해에 황기철 대장님이 왔어요. 20대 국회의 경상도 군 계급 킹이었는데 이번에는 진해에 대장님이 왔죠.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을 끝으로 예편 김해에서 변호사 생활 19대만에도 경남 유일의 민주당 현역 의원이었더랬지요. 19대 기록 본회의 89.1% 상임위 89.4%의 출석률 대표발의 법안 44건 대안반영 12건 수정가결 3건 20대는 본회의 87.18%국방위100% 대표발의 법안 98개 가운데 수정가결 10건 원안가결 2건 초선 때보다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기의 확보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보공시제도를 개선한다지만, 이면에는 국민연금공단의 적극 개입을 용이하게 만들기 위함일 가능성이 농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1, 2인 가구에 맞는 공동주택의 설치 기준과 면적 기준을 정의하도록 한 주택법 개정안. 개발사업자가 훼손해 놓아서 복구해야 하는 지역의 기준, 기준을 시설물이 없는 녹지까지 확대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수혜를 입는 개발사업자가 주변 환경까지 확실히 정리하도록 하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가가 할수 있는 혁신도시 혁신 부지 조성률이 100%에 도달한 지금부터는 지자체가 이전해온 지역민과 협의하여 그 다음 도시건설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겨주는 혁신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 등 아니, 왜 이렇게 건설과 인프라 관련법이 많으냐고 따지기엔 기업이 싫어할 법들, 장난치고 싶은 고위인사가 싫어할 법들 위주입니다. 재산이 18억 3천만원인데, 건물이 18억 1 천만원, 나머지 똥똥 치면 제로쯤 되는 것 같고, 빚은 5억 7천만원으로 초선 때보다 5배쯤 늘었네요. 아이고. 통합당 오버보시죠. 미래통합당. 홍태용, 55세 남자. 의사입니다 김해 출신 김해 합성초 김해중 김해고 인제대 의과대학 박사과정 수료. 그리고 건축법 위반으로 0 6년 9월 13일에 100만 원 받았는데 병원을 짓다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현재 미래통합당 경남도당 수석 부위원장이고요. 양력으로 보면 김해 한솔 병원장입니다. 왜 <목소리> 인제대 의대 외래 교수고요. 10년 지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경남도의회 의원의 선거 출마를 하는데 이천기 후보의 패해서 낙선. 16년에 20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후보로 김해갑에 출마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후보의 패해서 낙선 예4일오 총선에서 김해갑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홍태용 이 후보, 예비후보가 최근 창원에 코로나19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으로 참여해 봉사활동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충격 이런 제목은 아니지만 뒤늦게 알려졌는데, 예, 기사에는 나왔습니다. 네. 네 미담으로 이렇게 이렇게 퍼지고 있는 내용인가 보네요. 네. 아 알려지고 싶진 않았지만 조용했는데 네. 어떻게 알려졌지? 뭐 이런 <laughs> <그죠>. 이런 이야기였니다 <laughs> 수줍, 수줍지만 그 기사는 퍼가는네 네. 미디어 상식. 근데 이 늦게 알려졌다는 말은 요즘 상당수 그냥 네. 저 어딘가에 써주는 겁니다. 네. 네. 근데 네. 이번 총선에 참 의사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음, 네. 네. 어, 그래도 뭐 봉사활동한 사실은 칭찬할만한 일이죠. 아 네. 그럼요. 갑자기 안철수 대표도 확 올라갔잖아요. 우리 네. 지지율이 2008년 김해생활포럼을 만 만들어서 이 조그만 시민 단체를 만들었었대요. 현안 정치에 그때 관심이 생겼지만 지방 선거 성적은 늘 좋지 않았습니다. 어, 자기가 정치를 좀잘 몰랐었던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최저 임금의 급격한 상승 문제, 자사고나 외국어 고등학교 등 정부가 다 없애겠다는 것은 교육의 권리 침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안보 문제도 무장 해제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아주 충실한 통합당형 후보입니다. 김해공항과 연계해서 항공유지보수라는 게 에마로산단인가봐요. 제가 네, 이걸 맞습니다. 잘 몰라서 찾아봤더니, 이 에마로산단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이 핵심 공약입니다. 눈에 띄는 거는 아직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 새로운 보수당 복당파 후보를 이기고 올라왔군요. 정의당. 하, 대, 용, 51세, 남자, 자영업. 남해 출신이고, 부산 내성고를 졸업했습니다. 부산대를 졸업했고 전 정의당 김해 지역위원장이었으며 현재는 정의당의 전국위원입니다. 전과는 90년에 집시법과 화염병사형 등으로 징역 1년에 집유 2년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후보 공동공약 발표 자리 빼고는 정보가 하나도 없으며. 정의당 홈페이지에서도 이번 출마자 명단에 없고, 경남도당에서도 이번 출마자 명단에 빠져 있습니다. 자, 중앙당은 데이터 좀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잘 음. 챙겨져 있는데, 지금까지 이런 후보가 두명 있었습니다. 음. 출마가 확실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역에서 출근 인사 중인 것은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공천이 안될 가능성도 있네요. 네. 출근 인사 중이면 본인은 완주하겠다는 건데. 네, 이게 정의당이 지금 출마자 정리를 굉장히 잘 해놨거든요. 네. 지역 도당 가도 지역 도당에서 이제 출마자들이 움직이는 팝업 있잖아요 옆으로, 음. 옆으로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는 아, 예. 네. 거기에 출마자들이 차례대로 등장을 하는데 네. 네 거기에 빠져있는 후보 지금까지 두 명째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청취자분들은 이 얘기를 못 들으실 수도 있겠네 가능합니다 음. 김해을입니다 경상남도 김혜시 을 현역 의원이 도지사로 출마해서 빈자리는 지난 지선을 통해 채워졌지요. 김경수 도지사 말씀입니다. 현역 의원이 나왔습니다. 디펜딩 챔피언은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59세 남자 제주 추자면생 어, 제주생이네요? 그러네요. 삼성 중 부산 남고 부대 경제학과 본인 장남 병장 만기. 김경수와 함께 또한 사람의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 학생 운동 유닛. 80년대 후반에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부산 조직국장. 전과 하나, 86년 집시법 징역 1년 6월인데 부산 민정당사 점거를 시도하다가 잡혀온 부산의 랜덤한 어떤 학생이 잡혀들어가서 구치소에 있다가 변호사 면회 왔다 하고 나가보면 거기 노무현 문재인 변호사가 앉아있을 확률을 구하시오. <laughs> 높적게 네. 높은 확률로 그때 인연이 시작된 겁니다. 주에도노전 대통령이 서줬습니다. 참여정부 임기 내내 청와대에서 일했고 마지막 보직은 대통령 기록관리 비서관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 초 기록물 관련 괴롭히기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간혹 김정호 후보의 인터뷰가 나옵니다. 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자 집에 안 가고 봉하로 따라 내려와 농사를 처음 배우고 10년간 농사를 짓다가 지난 지선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첫 출마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든 영농법인 봉하 마을의 대표였습니다. 그니까그 출마하기 전까지 계속 오리 딜량 있던 거예요. 음. 예. 오리 꿀꿀. 지난 무슨 소리한 마. 리가왜꿀꿀데 <laughs> 꿀꿀. 그냥 해봤어요. 네. 지난번 공보에 웃는 후보 뒤에. 대동여지도가 그려져 있는 아이고 유치한 내가... 홍보나 하던 후보가 <laughs> 내가 이름 말했을 때부터 이 드립을 계속 참았거든요 이런 기업들 수혜 이런 같은 <laughs> 건 하면 안 되지 하면서 초선의원이 되어 2년짜리 성적을 내놓았습니다 본회의 86.36% 운영위 80% 기재위 84.62% 예결투기 87.5%정계투기80% 출석률 좋지 않습니다 42건의 대표발의 법안 중 가결 없이 대한반영 폐기만 다섯 건 6억과 1,200만원 어마어마하게 차이나는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세 기준을 맞추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태양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과정에서 생기는 오염을 막기 위해 산림청장이 관계기관의 자료 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산지관리법 개정안 등 법률은 쓸모 있는 게 많은 것 같은데 로비하는 법을 못 배운 것 같습니다. 정치 안 하려다가 갑자기 국회에 들어온 것치고는 열심히 한것 같은데 유권자가 피선거권자 상황 봐줘가면서 투표한다고 생각해서는 안될 겁니다. 통합당 후보 보시죠 미래통합당 장기표, 7 4세 남자. 사단법인 신문명 정책연구원 원장입니다. 이야. 제가 젊었을 때이사람이 보수정당 후보로 나올 거라는 상상은 감히 할수 없었습니다. 네. 경남 김6생김름 김해 진영중 마상공고 서울대 법학7 졸. 전가는 제가 일일이 적기가 힘들어서 그냥 캡처를 떠갖고 왔습니다. 예, 별첨을 했습니다. 제야 노동운동가였어요. 현재 정치인이고, 전가가 6개쯤 됩니다. 대부분 다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관련한 법, 그, 전가이고요. 다 세네요, 근데. 네, 1972년부터 93년까지. 징역부터 해서 아주 5개. 다양합니다. 네. 그러니까 두 개의 군부정권이 반드시 틀어막아야 했던 어 재야의 리더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뭐 내란 방공법까지 가장 센 법들이 있지요. 86년에는 징역 네. 6년을 받았었어요. 소요도 있고요. 네. 폭, 폭발물 사용 음모. 음. 네. 국회의원은 14대부터 18대까지 했다는 건 아니고 계속 도전하였지만 모두 낙선을 했고요. 그래서 역시 이 출마 경력도 다 일일이 적기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그냥 <laughs> 캐쳐떠 갖고 왔습니다. 예. 다시 20대를 출마하고 있습니다. 21대? 예, 21대를 출마하고 있습니다. 여섯 출마 번 낙선했네요? 네. 오. 올 낙선. 근데 보면은 그냥 첫 번째랑 중간쯤이 개일 성적이 좋았습니다. <laughs> 차인방, 김근태, 이재호, 장기표, 이부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당시 이제 70년대 아주 네. 센운동것들이죠 예, 서울대 재학 당시 전태일 분신 사건에 충격을 받고 그때 서울대 학생 서울 대학에서 교 장례식을 따로 치렀을 때 그때 이걸 주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후에 노동운동에 투신을 했지요. 민주화 진영이었지만 이재호는 MB 축근으로 보수로 변신을 했고 장기표 씨는 이리저리 계속 옮겨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편집을 좀 잘못해서 죄송해요. 예, 1992년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끊임없이 정치권에 도전을 하는데 매번 실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하고 무조건 반문연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펜앤드 마이크와 그 정규재 논설위원하고 인터뷰가 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30년형을 받은 것은 가혹한 일이다. 근데 이 가혹한 일은 왜 그러냐면, 여성분이기 때문에 가혹하다라고 하는데, 아, 여기에서 그 노예함이 확 느껴졌습니다. 장기표 씨는 90년대까지는 그런 인상은 아니었는데, 지금은 김문수 이재호와 거의 닮아버렸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나이까지 들어버렸다는 핸디캡이 있는 거죠. 예. 시민 공모 공약이라고 <laughs> 얘기를 합니다. 이거 아주 익숙한 날금이죠. 뭐, 구청, 구답, 예. 뭐, 3P 공, 공모. 뭐 되게 공모, 많아요. 예. 음. 장기후분는 국회의원과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특검 폐지를 꼭 이루겠다. 그리고 지역 공약으로는 김해 신공항 건설과 비음산 터널 조기 착공을 하겠다라는 정도의 입장 전등데 어, 감정이 조금 복잡하네요. 이상입니다. 네. 끝! 알겠습니다. 정의당 오보 보실까요? 정의당 배주임. 49세 여자 정당인 고성생 한일여고를 졸업했습니다. 한국 3번에서 노동조합 쟁의부자행을 했었고요. 현재는 정의당 김해지역 위원장입니다. 장유 소각장 이전, 주촌 의료폐기물 소각장 백지화 등의 지역 공약이 있고 가는 곳마다 정의당이 외치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 정의당의 중앙 공약인 재난기본소득제 등의 중요한 공약이 있습니다. 네, 무소속 후보가 있습니다. 무소속. 이영철 51세 남자 세번의 공직선거에서 모두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적었습니다 음. 한국GM 창원공장에 다닌다고 합니다 음. 김해대 사회복지학 2010년에는 진보신당으로 시의원에 낙선했지만 2014년에 무소속으로 당선되어 전 김해 시의원이었습니다 네. 현대는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부영연대의 대표입니다 음. 또한 장유소각장 증설에 대한 주민 비대위 고문이고요. 이력에서 알수 있듯이 부영임대아파트 건설원과 소송과 창원터널 전면 무료화 등에 적극적으로 나선 인물입니다. 신보 후보입니다. 네, 음. 창원터널은 결국 무료가 됐죠? 네. 원래는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장유소각장 비대위 주민들의 노력을 외면할 수 없어서 다시 출마를 다짐했다고 합니다. 예. 어, 그래서 이 전과가 8건이네요? 8범위형이네요. 8범위형인데, 보통은 이제 그, 시민운동을 많이 했던 사람들은 시민운동 전과들 가운데 음주가 한 학교 있잖아요? 근데, 음주가 절반입니다. <laughs> 어, 네. <laughs> 90, 아, <laughs> 아 아니, 97년에 네. 97년에, 음주로 400, 200을 받았었고요. <laughs> 인사사고 난거 아니에요? 네. 02년에는 음주운전으로 공용물건을 손상했어요. 300. 경찰 근데 공용물건을 말하면... 손상해도 300인데, 400은 어떻게 나오는 것이냐. <laughs> 그리고, 07년부터, 뭐, 시민운동 시작해는데 이건 업무방해. 시민운동 관련된 전과 네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16년에 또 드셨어요. 네. 너, 이게 너무 힘들어서 계속 업무방해로 전과가 쌓이니까 힘들어서 게 마신 거죠, 이건. 자, 전국을 한 바퀴 빙 돌다 보니까 알수 있게 되는데, 이 정도면, 음주운전 전과는 가장 많은 후보에 속하네요. 네. 음, 당적이 없는 이유를 알 것도 같습니다. <laughs> 네. 아사 <아픈 사람. 웃음> 김해의 후보들을 만나보셨고요. 가장 지역구가 큰 곳으로 가겠습니다 경남에서 밀양의령 함안창령입니다 경상남도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밀양 창녕은 87년 6월 항쟁 당시에 이 전두환 옥토퍼스의 면전에서 <laughs> 큰일났다 국민들이 화가 났다 직선제를 수용하라 는 소리를 냈다가 재떨이를 맞은 것으로 유명한 군부 부역자 김용갑 의원이 삼선을 한 곳입니다. 그의 뒤를 이어서 삼선에 도전한 조혜진 의원은 불복무 수석으로 나섰다가 패배했는데 이번에 어딘가에 공천을 다시 얻은 것 같습니다. 부산에 얻었을 쪽? 예. 여당은 지난 총선에 출전을 포기할 정도의 지역구였습니다. 후보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성환 61세 남자 밀양생 창령조씨 밀주초 밀양세종중 밀양세종고 창원대 무역학과 경찰 간부후 34기 경찰유닛 사하서장 사상서장 창령서장 밀양서장 등등 재산을 알아보진 않았습니다만 유권자들의 제보에 의하면 누비라를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와 올드카 타시네. 네. 잠깐 코너. 대우 누비라는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생산된 준중형차입니다. 저희 아버지 차였어요. 즉 단종 18년 세종실록 같네요. <laughs> 아, 단종실록이지. <laughs> 단종이 단종하였다. 가난해 보이려고 일부러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 없는 차입니다. <laughs> 이 저기 유튜브에 요즘 월드카 전문 리뷰 있잖아요. 그런다만 네. 나올 법하네요. 누비라는. 제가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유면상 PD가 차를 사기 전에 18년까지 02년식 기아 스펙트라를 타고 다녔는데요. 나 이제 혼난다 이한테. <laughs> 하도 부식이 심해서 제가 보았을 때는 손가락으로 으깨어질 것 같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스펙트라가 나올 때 단종된 차잖아요, 심지어. <laughs> 네. 그렇죠. <laughs> 그리고 누비라는 또 이게 많이 팔리지가 않아서 덕이에요. 음. 게다가 스펙트라는 또 그, 장나라 씨가 한참 데뷔 초기에 광고를 했었던. <laughs> 아, 옛날 차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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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장치가 있길래 내가, 어, 피님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아, 이게 옛날 카폰이야. <웃음> <웃음> 어, 나도 차 계속 갖고 있어야겠다. 나중에 10년대 이렇게 얘기해주겠네요. <laughs> 그럼 옛날 카폰이라는 거는 그, 에이트공대에 나오는 거대한 거 있잖아. <웃음> <웃음> 자. 후보면 거의 무조건 돈이 들어가는 블로그와 홈페이지의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일관돼 있죠. <laughs> 페이스북 운영도 물론 돈이 듭니다. 소셜용 사진을 편집해서 올리거나 본인이 출연한 유튜브 클립을 편집해서 올리는 등의 업무 말이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있던 거 마음에 드는 거 공유하고, 자기가 보던 유튜브 링크 올리고, 위에 문재인 보유국의 위용, 뭐 이렇게 써놓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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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결코 컨설턴트 업체의 솜씨가 아니지요. 그냥 SNS에 쓰는 일반인. 그니까 러이 후보의 컨셉을 알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요? 음... 지역 언론 기자들에게 잘해준 적이 전혀, 잘해준 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laughs> 아니, 아마 누비라 정비하느라고 바쁠 거예요. <laughs> 그럼요. 차가 이렇게 오래되면 오히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가난의 비용이죠. 최근 한주 동안 조성한 후보가 제목에 들어간 기사가 없습니다. 음... 어딜 가서 뭘 했고, 뭐를 잘했다는 빨아주기 기사가 아예 없습니다. 어느 지역 후보를 만나나 있는 칭찬 기사들이 없는 경우를 처음 보았는데요. 이 어색한 상황에 와서야 저는, 어, 민주당 담당인 저는, 그 지역 언론이 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생경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칭찬 기사 하나도 없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총선이 보름 남았는데 지금까지도 두산베어스 조성한 수비 코치 기사들 뿐입니다. 어떻게 해야 지역 언론은 지역민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도 적자를 안 내고 운영될 수 있을까요? 남의 일인데 고민이 깊었습니다. 여당 후보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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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역의 분위기를 알수 있죠. 통합당 후보 보시죠. 미래통합당. 조혜진, 56세 남자, 정당인. 경남밀양 출생이고요 무한초 무한중 밀양고 서울대 법학학사 동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어, 병역은 면제입니다 수액 탈출증 네. 음. 이게 그 허리 쪽이죠 네 그런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도로교통바 음 도로교통바 도로교통에서 음주운전 한잔 주세요 <laughs> 우리가 우리가 다 도로교통바잖아 <laughs> 음주운전 온더락스 네. 도로, 난 스트레이트로 먹겠어 도로교통바에서 예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 (150만 원이) (02년에) 이게 있습니다. 마치 무슨 저~ 친황 친박 친노 뭐~ 이런 것처럼 네. 그, 2002년 음주운전도 하나의 기회로 봐줘야 될것 같아요. <웃음> <웃음> 2002년 음주운전 후보 왜 이렇게 많아? 월드컵 광기. 예. 아니, 근데. 1월달이면 차. 참... 6월은 안... 별로 없어요, 예, 또. 네, 예, 예. 예, 알았어요. 그때 또 봤어야 되니까, 집에서. 음. 예, 18, 19대 국회의원이고요. 이제 건너뛰고 나서 3선 도전 중인 거죠. 자, 홍준표 후보가 이곳에 공천 신청을 했었습니다. 네. <laughs> 예, 이는 보수같이 역행한다는 것이라고 엄청 퍼부었는데 그냥 다른 데로 갔습니다. <웃음> <웃음> 네. 예. 근데 아마 이제 경남을 하면서 미래통합당에는 홍준표의 흔적을 계속 보게 될 겁니다. 네. 자, <laughs> 일방... 아, 지금 미양일영 하만창령은 지금 홍준표 회, 후보가 나오려고 했던 곳이죠, 원래. 네, 네. 예, 예. 빵자국빵조각좀 어... 흘리놓고 갔군요. 네. 조혜진 후보가 일방적이고 추상적인 공약을 남발해서는안 된다고 생각한다. 전반적인 전인 국회의원 공약 및 사업,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그걸 토대로 구체적 공약을 제시하기 위해 신중하게 아직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 건데요. 예. 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기승전. 없다. 문재인 정권 심판. 끝. 일방적이고 추상적인 공약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군요. 네. 공약을 내선안 된다고 생각하는군요. 뭐 준비하고 있는 거죠. 노골적으로 솔직해서. 자. 네. 이번에 후보를 낸 모든 정당들 가운데 그 으... 전체 후보들의 평균 전과 수를 가장 많이 올려 준 정당은 한나라당입니다. <laughs> 한나라당. 한나라당. 박호원 69세 남자 거주지는 왜인지 부산입니다. 네. 직업은 시인입니다. <웃음> 시인? <웃음> 비웃냐? 너? <laughs> 제가 시를 읽어 봤기 때문에 웃습니다. 우리도 좀 읽어줘 결로입니다 <laughs> 네. 부산 수산대 식품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네. 이력에는 1996년과 2002년에 국회의원 출마 2014년에 서울시장 선거 예비 후보를 써냈습니다 하지만 본선에 간건 96년뿐입니다 네. 당시 이력에는 직업이 건설업이고 경력이 시인 자연환경보호 운동가라고 적어냈네요 음. 그리고 그의 미스테리한 이력은 더 있습니다 음. 2002년 해운대 기장갑 재보궐 때 예비 후보였습니다 그때 이력이 민주공화당 부총재입니다. 민주공화당. 박정희 의 민주공화당이 어째서 2002년에 있었는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2006년에는 민주당 경남지사로 공천 신청을 했다가 나가 떨어졌는데요. 어, 당신은 한나라당이었죠. 네. 한나라당이 영남에서 오만하다는 욕을 했어요. 아 예. 지금은 한나라당입니다. 어, 여기는 지금 네. 그... 원전 한나라당. 네. 뭐야, 틀린 말안 했잖아. <laughs> 아까 그러니까 오만한 한나라당을 심판하기 위해 한나라당을 창당한 거죠 지금. 오 마이 갓. 후보의 기록을 읽고 있다 보면은 네. 시간이 이리저리 막 혼돈이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막... 시간이 이리저리 뒤섞여 있는 것 같은데 음. 역시 신인이죠. 왜냐면 제가 현대시론에서 배운 바 시의 시제는 결국 현재로 수렴하니까요. 음. 네. 아, 그리고 18대 대통령 후보로 나가려 했던 정황도 있습니다. 네. 난 정황의 경향도 있다면서, 그렇지또 나가야지, 이러면서. 2012년, 박호원 시인의 명함에 환경경제당이라는 음. 실제한 적 없는 당명과 18대 대통령 후보라고 써 있었다고 합니다. 와, 이건 시의 일부인데요? 실제한 그러니까 적 없는 당. 이쯤 되면 시의 세계에 존재하는 가상의 무언가를 현실에서 구현하려는 행위 예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퍼포먼스. 전과 오범인데요. 음. 예. 2015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주거침입과 절도로 일단 벌금 200만 원을 받습니다. 네. 이 정과의 가장 독특한 점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범죄를 <laughs> 시작했다는 거예요. <laughs> 네, 최초의 주거침입 절도는 2015년입니다. 환가, 8월. 환각 기념으로. 이제 <laughs> 음. 그리고 3개월 뒤인 11월에 경매를 방해합니다. 네. 아, 압류당했 썼다가 네. 그거 다시 가져오려고 음,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벌금 200만 원. 그래서 2015년에 총 400만 원을 냅니다. 네. 2년이 지났습니다. 2017년 7월 또 절도를 합니다. 절도 시즌 2. 벌금 100만 원. 그리고 한달 뒤인 2017년 8월 <laughs> 절도 150만 원. 한달뒤 이거 자 본격 GTA 후보 나왔습니다. <laughs> 절도 절도 절도. 그리고 2018년 10월 또 절도 100만 원. 절도 시즌 3. 네. 네. 시즌 3는 일찍 마감한 것 같습니다. 네. 시즌 영장이 안 됐어요. 어 이게 전국의 후보들 가운데서 지난 5년간 절도를 가장 많이 하고 <laughs> 따라서 그렇죠. 시인이라기보다는 절도 전문가 같습니다. 그냥 괴도 루팡. <laughs> 어, 그렇죠. <laughs> 근데 루팡이 안 잡혀야지 그러면. 루팡이라기에는 네번 잡혔어요. 네. 네. 저기 시인에서 도적으로 전직을 한 거죠. <laughs> 이런 클래식한 단어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도적. 네. <laughs> RPG에서는 도적이라고 돼 있지 않나? 인걱정도 아니고, 네. <laughs> 아무튼, 다 했나요? 네. 아, 띠버리 후보 보셨고요. <laughs> 무소속 후보 있습니다. 무소속. 신영훈 50세 남자 무직. 밀성고등학교 졸업 경력 미기재. 정과는 2015년 사구 미조치 벌금 300. 2015년 음주운전 벌금 200입니다. 다른 정보. 앞에 정... 도로교통법 위반이 써있는 거 아시죠, 청취자 여러분? <Uma velocidade> 네. <laughs> 다른 정보 없습니다. <웃음> <웃음> 결국은 남의 범죄만 이렇게 알게 돼. 되... <laughs> 어, 뺑 하나, 술 하나 이렇게 있고요. 내가 <laughs> <뭔가> 지금 <laughs> 대본에. 뭐, <뭐야>, 봐봤어요, 이거. 거제를 저기라고 써놨어. <웃음> <웃음> 저게 뭐 하는 짓이야? <laughs> 지역구 써놓는 난에 저게라고 써놨어요. <laughs> 거제 시민들에게 사과해. 졸지에 거제가 that 이 됐어요. 저는 정 정당인을 몇번 덩장인이라고 썼어요. <웃음> <웃음> 지금 다들 제정신이 아니요 저게가 <laughs> 뭐야? 거제입니다. 경상남도 거제시 YS의 출발점인 거제입니다. 근데 그건 제3대 총선 한 번뿐이었습니다. 이곳 정치인 중 가장 유명한 사람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유신헌법의 고안자 중한명 유경수 여사 저격사건 수사 조작 의혹의 주인공 라면 공업용 쇠기름 사건으로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힌 시대의 낚시꾼,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 지형을 최소 30년간 동서로 갈라놓은 지역주의 표심의 아버지이자 최순실 정권의 참모장 김기춘 aka 대원군이었습니다. 야, 이 꾸미는 말이 이렇게 많아졌네요. 오래 사니까. 그가 처음 당선된 15대부터 지금까지 6번의 총선 민자단계가 5승 1패, 하지만 그 1패는 한나라당 탈당 무소속에게 진 것이니 사실상 6승. 유권자에게 한 표만 달래서 줬더니 그걸 잘 모아서 재선한 김한표 의원이 이번에도 출마했었는데 본선에 합류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상모 51세 남자 거제생 거제초 거제1중거제1고 서울과학대 행정학과 육군 병장 만기, 굳이 수방사에 있었다고 자랑하는 것은 예비역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laughs> 질투만, 어떻게. <어찌> 그니까요새 <laughs> 정치 국민의 중앙당 공채 1기의 정치인 유닛입니다. 10년과 14년 재선의 노원구 서울시 의원이었습니다. 지난 지선에는 고향으로 와서 거제시장으로 체급상승을 꽤 했는데, 지난 총선의 패장 변광용 후보에게 밀렸고, 변광용 후보가 현 거제시장이죠. 대우조선을 매각해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최소한 거제의 정치인은 아닐 것입니다. 외지인들을 위해 짧게 말씀드리면 올해로 15년째 이야기가 나오는 대우조선의 매각에 대해 현재까지 인수 최종 후보인 현대중공업에게 매각이 결정나면 회사는 거제를 빠져나가 울산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쪽 정치인들은 매각 절대반대 상경투쟁. 울산 정치인들은 M&A로 인해 인해서 구조조정을 우려하는 표심 때문에 거제 정치인과 비슷한 목소리를 내는 척을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빨리 울산으로 오라면서 삭발을 하기도 하는 중입니다. 울산 가서 다시 말씀드리죠. 야, 이 삭발은 언제 나도 해볼까? 누구 빨리 오라고? 박 대출 의원을 추천합니다. 네. <laughs> 통합당 오보실까요? 뭐 미래통합당. 서 일준 54세 남자. 오표 떨어졌어. 네, 떨어졌습니다. 한표 주세요. <laughs> 정당인, 한 표가 모자라서. 네, 정당인 경남 거제 출생이고요. 마산고 한국 방통대 행정학 학사. 방통대는 꼭 말하고 싶어요. 진짜 어렵거든요, 졸업하기. 그렇군요. 그렇죠. 네, 연세대 공공정책학 석사, 서울시립대 행박 예 고등학교 졸업하고 면석이 9급으로 출발해서 승승장구한 공무원입니다 꿋꿋하게 올라간 거죠. 전 거제시 부시장, 전 대통령실 행정관, 서울 서초구청으로 올라가요. 9급 공무원이었다가 서초구청에서 전산정보과장, 대통령실 행정관 등등등 공무원 유닛입니다. 근데 어, 고 고향... 9급은 정말 유리천장이 심하기 때문에. 네. 예. 그러니까 마산고를 졸업하고 9급 면석이로 출발했다가 다시 방통대를 간그 성실성만큼은 예. 존경합니다. 야 그리고 진짜 엄청 올라간 거네요. 대통령실 행정관까지.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Yeah. 예. 2018년 7회 지방선거에 거제시장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선을 수주하는 주체는 국내 기업이 아니다. 그렇게 하겠더라고요. 해외 기업들이 대부분인데 국내 <laughs> 최고의 조선 도시를 홍보해봐야 아무 효과가 없다. 어, 또 설득 당했습니다. <laughs> 어. <laughs> 그렇다. 이러면서. 그렇죠. <laughs> 그래서 관광 도시 거제를 적극적으로 홍보야. 아트. <laughs> 아트, 아트. 그래서 국내 관광객들이 찾게 되고 또 외국 선주들도 선박 발주하러 왔다가 거제의 관광을 즐겨. 기조의 효과를 누를 수 있다란 뭐야? <laughs> 엄마가 내가 싫어하는 음식을 먹기 위해 음식의 이름을 다른 걸로 지은 느낌이네요. <웃음> <웃음> 자, 이 브로콜리는 지금부터 새우깡.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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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는데 글쎄요 거제가 음식값이 굉장히 비싸기로 유명한 데입니다. 아 그래요? 예, 작년에 그 거제를 한번 갔었어요 차로. <laughs> 네, 글쎄요, 진짜 관광을 오기에는 보통 힘든 건 아닌 지역인데, 그쵸. 예, 여튼. 거제는 뭐 대통령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가 고향이긴 하죠. 여기 수용소에서 태어났으니까. 네. 그리고 YS의 정서가 남아 있고 문 대통령이 잘 되길 바라는 분도 많다. 하지만 현 정권의 일방 독주가 도를 넘었다. 아, 잘안 되길 바라는 분도 <웃음> 많다. <웃음> <laughs> 이제 정권의 경종, 경종 나와서 경종 울릴 거고. 배철이 어째서?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현재 대통령의 고향에서 야당 후보가 당선되면 적자은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며 열심히 방역선 중입니다 <laughs> 시작은 너무 정신이 야, 없어요. 모, 모든 말이 시작은 그럴 듯한데 마지막에 약간 트네요. 네. 네. 이상입그 커브 후보, 공화당 후보 보시죠 우리 공화당. 재행 68세 남자, 경상대 경영과 학사, 전 팔경 라이언스 회장이며, 현재는 서당골 관광 농원 대표입니다. 뭐, 거지도에 있는데 자동차 극장도 있어요. 어, 음. 아, 그래요. 전과 5범. 언젠가부터 네, 네. 저는 전과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업하다 그랬을 수 있는 전과 3건은 94년에 식품위생법 위반 500만원. 너무 센데요, 500이면. 음. 01년 건축법 위반 100만원. 네, 2015년 하수도법 위반 150만 원입니다. 네. 하수도에 기름 부었군요. <laughs> 뭔가 뭔가 부었어요 지금. 네. 500만 원 정도면 진짜 식중독 날수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러게요. 네. 하지만 2000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징역 6개월. 야, 이 정가 5건 중에서 유려하게 빛나네요. 네, 네. 선거법인데 실형이에요. 네, 징역 6개월 집유 1년인데요.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2000년에도 뭔가 정치를 하려고 했던 게 확실합니다. 그렇죠. 확인된 최초의 선거 이력은 2014년 새누리당 경남도의원 예비후보에 등록했다가 공천을 못 받은 건데요. 아 그럼 경선 때 누군가 명예 누군가의 명예로 선하셨구만. 네. 이때 명예훼선 120만을 원 받습니다. 네. 2년 전 재산은 마이너스 2천만 원이었습니다. 벌금 내다가 뭐다. 음. 지난 지선 공약은 한일 해저터널이었습니다. <laughs> 지금은 그 공약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진짜요? 아, 평화의 전도사였네. <laughs> 사실 공약이 아직 없습니다. 아, 아 그럼 방심 못 하죠. 한일 하셨다 이제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laughs> 그래서 제주 후보들과 함께 막 연계해서 이것도 꿀차고 띄우면 우리 공화당 후보입니다. 슬로건은 강한 우파인데 폰트가 멋있습니다. <laughs> 진주 울 김동우 동지의 슬로건을 그대로 갖다 따와서 공부와 명함에 썼네요. 박재행 가. 찍으면 문재인 끝장낸다. 사실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처벌하는 게 꼴이 좋지도 않고요. 네, 거참. 재행 무상도 아니고 이게 뭐요? <웃음> 끝입니다. <웃음> 무소속 후보가 두명 있습니다만. 무소속. 김혜연 53세 대우조선해양사원 성전초 부산동중 부산기계공고 아 이슈의 한복판에 있는 직장이군요 네 거제대 조선기계학과 그리고 이슈의 한복판에 있는 후보입니다 음. 직장과 무관하게 아 그래요? 네 부산대 공학석사 전 경남도의원이었고요 전 경남 미래발전연구소 이사장입니다 고등학교에서 바로 대우조선에 입사를 했고요 음. 대우조선에서 노동운동을 해 노조를 설립합니다 음. 놀라운 선거 이력이 있습니다. 2001년 재보궐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으로 시의원이 됐고요. 네. 그 다음 당선으로 무투표 재선 시의원. <laughs> 와, 로또다 와. 로또. 처음들어 봅니다. 응. 네, 무투표 재선. 네. 이후 민노당 진보신당으로 경남 도의원에 두번 당선됐습니다. 이게 그 옛날 입시용으로 말할 것 같으면 눈치의 최강자. <laughs> 어, 그렇죠. <laughs> 막판에 0.991에 집어넣은 거야. 네. 그러면 시의원 재선, 도의원 재선이어서 총4번 당선됐는데 2 번이 무투표였어. 그렇죠. 야. 그것도 인문이네. 응. 네. 어~ 그러나 도의원이었던 (2013년) 유사 성매매 업소에 갔다가 단속에 걸려서 사퇴합니다 아차. 그리고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 이소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보통 그때는 그~ 존스쿨 그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그다음에 바로 무소속으로 경남 거제시장에 도전했지만 될 리가 없죠 음. 낙선. 음. 더불어민주당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검증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지만 이후에 재심사 대상에 올라가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대한 숨겼는데 나중에 걸렸고요. 부적격 사유를 밝혀달라고 하자 민주당 중앙당에선 당원 자격 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laughs> <laughs> 어, 제가, 제가 지금 열흘만에 이 얘기 처음 해보게 되는데요. 어, 민주당 잘한다. 네. <laughs> 질문의철 태로. <laughs> 아니야, 네가 네 죄를 그쵸. 알렸다. <웃음> <웃음> 이때 언급이 되었던 것이 바로 유사성매매 갔던 일입니다. 네. 김혜원 후보는 재판을 통해서 무혐의로 밝혀졌다고 말했는데 음. 거짓말입니다. 그럼요. 음. 무혐의가 아니고 기소유예였습니다. 존스클로 왜 가요? 그럼? 음. 네, 당연히 재판도 없었고요. 음. 당시 기소유예 사유도. 초범 인정을 참작해서 교육이소 조건으로 기소 유예니까 무죄가 네. 아닌 건데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비슷한 사건이 2014년 거제시장 선거에서 있었어요. 음. 김혜연 씨의 배우자가 신문 인터뷰에서 불기소 처리돼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인터뷰를 해서 거제시의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뭔 소리냐 유죄다 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에헤이. 그리고 문장도 말이 안 되죠. 불기소인데 어떻게 무죄 판결을 받나요? 그러게요. 당시의 상대 후보는 성매매 범죄와, 성매매 범죄자와 정책 토론을 할수 없다고 토론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음. 그래서 중앙당에서는 니제를 네 니가 알렸다를 한 거죠. 그렇죠. 더 있습니다. <laughs> 좋아요.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음. 하고 나서 민주당 중앙당의 관계자가 출마하지 않으면 공기업에 자리를 줄 테니까 음. 거기로 가라는 회유가 있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음. 당연히 뒤집어졌죠. 네. 선관위에서 김현 후보를 불렀습니다. 음. 그러자 선관위에서는 그냥 기자들이 확대해석한 거다 라면서 해당 사실관계를 부인했습니다. 후보가요? 네. 네. 말을 바꾼 거죠. 음. 어, 기자들이 그냥 확대해석한 거다. 아... 네 그러자 빡친 거제 인터넷 신문에서는 기자와의 질답 녹취록을 그대로 공개했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그 화가 났을 때 오바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거의 모든 정치인의 습성인데 네. 좀 주워 담기 힘들게 했군요. 그렇죠. 그래서 네. 녹취록을 공개해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워딩 있잖아요. 중앙당의 관계자가 출마하지 않으면 공기업에 자리를 줄 테니까 거기로 가라는 회유가 있었다. 음. 그게 녹취록의 워딩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들킬 거짓말 두 개. <laughs> 네. 공약은 있지만 말씀드릴 만한 건 없습니다. 좋습니다. 야, 운만 되게 좋은 사람이네요그 <laughs> 운도 끝났고요. 네. 무소속 후보 두 번째입니다. 무서서 염, 용, 하, 남자, 55세, 한의사입니다. 거제, 중앙중, 통영고, 동국대, 한의학 박사이며, 현재는 용하, 한의원 원장입니다. 가장 최근의 이력은 2015년 민주평통 자문위원이 있네요. 네. 공약은 조선산업강화정책 입법, 대우조선해양 매각저지, 그리고 뭐, 관광 콘텐츠, 해양 관광특구, 사통발달 같은 내용입니다. 아이고, 이런. 네. 한의원 원장님이셨고요 네. 경상남도 양산시 갑 부산의 인구가 몇 년도를 정점으로 꾸준히 줄어서 어쩌고 저쩌고 때만 되면 그런 걸 읊는 언론이 많죠. 네. 그런 언론들이 애써 쳐다보지 않는 20년간 인구가 두배 가까이 늘어난 창원 부산 울산 메트로의 위성 도시인 양산입니다. 제가 그래서 부산 관련 기사들 볼때좀 답답하거든요. 부산의 인구가 줄었고, 뭐, 망하네, 어쩌네, 일본에서 많이 쓴 소멸단어 이런 거막 쓰고 있는데, 양산의 인구가 늘어난 걸 같이 붙여서 얘기해야 돼요. 아, 그럼 양산으로 옮겨간 거예요? 짱산 신도시로 갔어요. 음. 지난 총선, 2000년 이후 최초의 민주당류 국회의원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영, 55세 남자, 양산 원동면생. 한양대 경영학과 학 석사. 경제학자 겸 청치인. 국립모스크바대 경제학부 관리학과 경제학 박사, 총리실사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을 사임하고 출마했습니다. 서울 강동의뢰 통합당 이재영 후보보다 20살 많습니다.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이기도 한 국립암센터 기모란 교수의 남편입니다. 음... 방송에서 요새 많이 보입니다. 음. 아내에게 확고하게 묻어가는 전략입니다. <웃음> <선명합니다>. <웃음> 확고하게 묻기는 또 은근히 어려워요. 네. 본인 딱 달라붙어있어요. <laughs> <laughs> 홈페이지에 <오케이> 올라가 있어요. <laughs> 예, 홈페이지 본인 소개에 해당하는 이재영입니다 섹션의 첫 게시물은 자기소개가 아니라 그냥 기교수 <laughs> 사진입니다. 설명은 아내 김호란 코로나19 대책위원장 그 정도 중한 자리에 있는 아내를 지역구로 불러서 인사일을 시키는 것은 곱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 그러고 있나요 지금? 네 <laughs> 통합당 후보입니다. 미래통합당 윤영석 55세 남자 국회의원이죠. 경남 양산 출생이고 양산 화재초 부산 내성중 도, 부산 동인고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그리고 두 두쿠가 아니라 뉴큐 대학교 대학교 뉴크 예 뉴큐 대학교 <laughs> 외국을 안 가봐서 어쨌든 거리에 이유가 그거야. 거, 거짓말하지 마세요. 외국 가보셨잖아요. <laughs> 하셨잖아요. 녹취, 녹취록 갈까 <laughs> 캐나다도 사시고. 캐나다잖아요. 미국이 아니라 듀큐 대학교 대학원 국제. 캐나다는 회원, 영어 안 씁니까? 나 <laughs> <laughs> 잡... 나섰어. 나한인마트만 갔어. 트럼프 신보네. <laughs> 쿠바도 <쿠마도> 갔잖아요. 쿠바도. <laughs> 자, 예, 뭐 이렇게 다들 흥분해. <laughs> 거, 들킬 거짓말 하나. <laughs> 굴... 국제, 국제발전적책강 성사. 네. 네. 예, 육군 병장 만기 전역이고요. 재산은 4억 9,345만 9천 원. 건물이 9억 7,200만 원 정도 되고요. 예금이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채무가 무려 6억입니다. 네. 음. 예, 20대 국회의원이고, 자유한국당 중산층 서민경제위원장입니다. 경력을 보자면 제37회 행정고시학교 고용노동부 사무관, 서울특별시청 마케팅 담당관, 그리고 민원담당 비사관, 제19대, 20대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상임위 출석률을 한번 볼게요. 기억재정, 아, 기역, 발음 계속 꼬이네. 기획재정위원회 87.5%, 예결산특별위의 100%, 대표 발언 발의가 68개인데 본회의 출석이 이게 제가 아마 어제 졸면서 써서 그런 것 같아요. <웃음> <죄송해요>. <웃음> 근데 왜 지금 말이 꼬여요? <laughs> 그러니까 아침 못잊고와 가지고 본회의 출석률이 82.58% 대표 발의 법안이 68개입니다. 수정 가결된 법안이 딱한 개인데 네. 그나마 이것도 안 찾아져요. 예, 정말 소개할 만한 법률안이 없습니다. 음. 그래서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보게 면은 유급수유의 주체를 여성 근로자에서 근로자로 확대, 즉, 남성 근로자들도 유아 돌봄에 참여시키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 법률안이 있는데, 이 법들 지금 공통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정당 무관하게 이제 확대될 겁니다. 예. 2020, 청년 친화 헌정대산 우수 국회의원으로 뽑혔다라고 하는데요. 뭐, 이렇게 그, 청년 단체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자랑스럽게 내걸고 있습니다. 뽑아준 놈 누군지 데리 왔으면 좋겠어요. <laughs> <laughs> 예. 양산 물금역, KTX 정차, 양산 부산대 병원의 산부인과 전문 병원 설립, 이정도. KTX 구할까요? 정차는, 네. KTX를 느려지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아, 그, 그렇죠. 제 꾸준히 얘기하는 건데, 14년부터. 네. 어, 공약 다 지키면 KTX는, 저, 마을 KTX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고 되죠. 분명 네. 개석거라 정차, 그, 공약이잖아요. 네. KTX 개석거라. 음. 이번에 그삼선 도전하는 의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낡았어요. 삼선 의원이 되면 음. 중진위원회 반열에 올라 이 공약을 더욱 빨리 달성할 수있다록 은근 협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번까지 했는데 한 번만 더 하면 더 하겠다는 거잖아요. 거봐 지금 이런 양반이 3선 제안하겠다는 공약을 안 하잖아요. 아, 네. <laughs> 재선하고 얘기하라니까. 네, 지역을 위해 또한 몸을 바칠 각오가 돼 있다는데. 네. 아, 기억하십시오. 국정 운영의 주체이기도 한 것이 국회의원입니다. 끝. 그러면 재선까지는 제선, 내 몸을 아꼈다. 그렇죠. 네. <laughs> 재단에 맨날 받주 회초리로 맞고. 응. <laughs>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매주 키스트들이 많아? 응. <laughs> 양산을 확인하시겠습니다. 경상남도 양산시 의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61세 남자 경남 남해생 남해종고 영주경상전문대 행정과 동아대 정액과 본인장남 병장 만기 86년 집시법 위반은 87년에 특별 복권 87년 남해농민의 사무국장 88년 남해군 고현면 이열리2장 공직선거기록 4승 6패 80년대 말 민중의당으로 시작해 민선 1, 2기 무소속 남해군수. 당시 민선 최연소 지자체장의 기록. 02년 지선부터 민주당. 민선 5기 경남도지사. 386, 486 이런 거 전혀 상관없는. 서울에 드나들며 정가와 맺은 연도 전혀 없다 보니 계파도 없고 출신지가 경남인 것도 본인에게는 아무 상관도 없던 대표적인 지방정치 오가닉. 03년 참여정부 출범과 동시에 행자부 장관이 되는데, 한 총년의 미군부대 사격훈련장 진입 시위를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거대 야당 한나라당의 해임한 가결로 해임됩니다. 17대 총선 남해하동에서 박희태에게 패배, 4회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김태호에게 패배, 5회 지선에서는 표심 때문에 일부러 당적을 갖지 않고 출마하는 소위 전략적 무소속으로 당선됩니다. 오. 그때는 그 영남에서 민주당이 하도 안 통해가지고 네. 이런 게 비일비재했습니다. 지사 시절 엄앵부의 사대강 사업에 극렬 반드치는 모습이 미디어를 타면서 사람들이 같은 당의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왜 사대강을 찬성하고 좋아하나 <laughs> 하는 궁금증을 내게 하는 역효과도 몰고 왔지요. <laughs> 의도치 않은 역딜을. <laughs> 그렇죠. 김부겸이나 이정연의 등장 한참 이전에 지역주의 타파의 아이콘으로 떠오르다가 18대 대선 경선에 출마하면서 결과적으로 자신은 망하고 홍준표가 들어서면서 지지자들로부터 크게 까이고, 관두김, 이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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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관두김이 뭐야. <laughs> 간라고 <laughs> <귀>, 귀엽잖아. <laughs> 다시 일어서는데 좀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다시 일어서는 과정에서 본인에게만큼은 초험지인 경기 김포갑으로 가서 국회의원 당선됩니다. 스탯 본회의 87.18% 기획재정이 86.4% 대표발의 법안 44개 가결 없음 나쁩니다. 발의 법안이 얼랄라 도배 이런 것은 아닙니다. 대선 주자였던 탓인지 후원은 상당하고 고액 후원도 비중이 꽤 있습니다. 통합당으로 보시죠. 미래통합당. 나, 동, 연, 64세 남자, 정당인, 경남 양산 출생이고요. 양산초 부산 동아중 동아고 동국대 무역학과 학사, 부산대학교 국제학 석사, 예, 전 3, 4대 양산시 시의원이었고요. 5대, 6대 양산시장이었습니다. 경록으로 보면 한독 ENG 회장이었고 그리고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양산시 체육회 회장입니다. 어... 홍준표 전 다, 자유한국당 대표가 나동현 전 양산시장의 출마 요청으로 지역구를 양산으로 옮기게 됐다고 주장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후 보가 미량 은아 음, 나동현 아, 전 자, 시장이 나와 달라고 했다. 예. 근데 나전 시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덕담을 건넸다. <laughs> 아손절자 <laughs> 마세요. 언제 한번 우리 지역으로 오시면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라 말했더니 출마를 <웃음> 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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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네, 네. 우리 지역으로 오라매. <laughs> 인사 치레로 언제, 우리 언제한번밥 먹자.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전래동화처럼 잘 들으셔야 돼요. <laughs> 자, 밀양에 출마하는 것에 너무 힘들어할 때 농반, 진반, 한차례 양산은 어때요? 한 것을 마치 홍전 대표가 양산으로 출마를 하라는 이유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준표와 당... 산극기. 네, 당초 고향인 경남 밀양에서 출마를 준비하던 홍전 대표는 당이 자신에게 컷오프를 경고하며 나전 양산시장과의 경선을 종용했다고 폭로전 시작이 됐는데요. 그게 왜 폭로예요? 그냥 그럼... 경선을 하라고 한 건데 <웃음> <웃음> 폭로할 거야 그게? 자, 홍준표 후보는 자신이 양산으로 출마지를 옮긴 이유에 대해서, 나전 시장으로부터 자기가 선거를 책임지겠다며 출마 요청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게 이제 그 서로 안 맞는 말들의 시작이죠. 네. 보통 정치인들의. 그런데 나전 시장이 양산을 공천은 신청했다라며, 25년 정치를 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당해본다. 처음은 아닐 건데요. <laughs> 이제 사람이 무섭다. 사람이 무서울 사람이 아니잖아요. 홍준표 <웃음> 홍준표 <웃음> 자 선거를 포기하는 이 있더라도 포기 안 하고 나가서 지금 무서워서 나가죠. <laughs> 다 거짓말이. <laughs> 네. 나전 시장의 잘못된 정치 행태만큼은 바로잡겠다라고 경고를 하고 내용을 겪습니다. 그 음. 근데 갑자기 이기준 전 양산시 의원이 미래통합당을 탈당을 합니다. 음. 그리고 나동현 전 양산시장의 총선 출마를 강력히 비판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김두건 예비 후보를 지지선언을 합니다. <laughs> 뭔가 굉장히 복잡해요. 여기가. 그러네요 <laughs> 갑자기 적진으로 넘어가나고. 네, 이번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나동현 전양산시장의 보여준 후한 무치한 정치 행태를 볼수 없다며 나갔는데요. 어리, 이래저래 어선합니다. 그런데 또 갑자기 홍준표 후보가 양산시민 여러분 나동현 후보를 저를 보듯이 꼭 지지해 주시기를 <laughs> 바란다며. <laughs> 어이, 무슨 일이지? 갑자기? 왜 갑자기, 예, 양산을해 우리 당 후보가 된 나동영 후보의 당선을 기원한다. 나동영 후보, 파이팅! 하면서 페이스북에 글 올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 아니잖아요. 예, 뭔가, <laughs> 뭔가 급하게 봉합이 됐습니다. 지금 마지막까지 엿을 먹이고 있죠. 나를 보듯이 봐달라니 지지표가 떨어져 나니다 <laughs> 예. 또 뭐, 공약이랄 건 없고, 그냥, 예, 요 정도 찾았습니다. <laughs> 좋아요. 정의당 후보입니다. 정의당. 권현우 44세 남자 정당인이지만 실제 직업은 양산 부산대 치과병원의 보안팀원인 듯 합니다 사중 음. 동아공업고 방통대 교육학과 재학 중이고요 현재 시당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심상정 대표의 환경특보입니다 네 N번방 방지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올 때가 됐죠 네 저희가 녹음을 더 일찍 했는데 약간 뒤늦게 소식을 전한 셈이 됐더라고요 음. 정의당 권현우 후보는 아동 청소년 성 착지물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징역 20년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주민들과 1년에 2회 토론회를 개최해서 입법안을 논의하겠다고 합니다. 음. 버스 공영제가 정의당의 중앙 공약입니다. 그렇죠. 가는 곳마다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 음. 여기서는 지역 교통공사를 설립을 해서 음. 운영을 지원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 운영 방안 도입제인데요. 네. 지역 교통 공사에서 버스 회사의 운영을 지원한다는 소리는 길게 보면 공영제의 음. 과정이죠. 음, 네, 네 공영제의 과정이죠. 정의당 예술 공약도 있습니다. 예술인 고용 보험 요거를 설명하면서 그 이번 프로듀스 101 사태를 예를 들었더라고요 음. 예, 거기 있는 뮤지션들이 무슨 잘못이냐 아, 예. 네, 근데 왜 손해는 뮤지션들이 다 보느냐 음. 그러면서 예술인 고용보험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좋군요. 또 음악인이 저작권료 분배 비율을 결정하는 등 저희 방송이 진행되면서 역시 점차 발표되고 있는 중앙공약을 이렇게 중간중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산 두 지역구 보셨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지역구는 산청함양 거창합천입니다 합고함산 원래 거함산이었죠. 경상남도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경남에서 가장 농촌 표심 거함산의 합천이 합구된 것은 지난 20대부터입니다. 지역 정치인들은 그들 대로의 입장이 있겠지만 개표 결과로는 그전과 비슷합니다. 이제 지도를 보시면. 어 남해안과 울산 방면에 공업 도시 대도시들이 이렇게 있고 그 안쪽에 이제 도너츠 한 가운데 있잖아요. 거기가 산청하면 거창합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필상 49세 남자 서상중 진주고 경상대 농협 노조위원장 흠, 음. 무게감이 있는 건지 저는 잘 모릅니다. 아무튼 전국 단위 노조위원장입니다. 지난 지선 함양군수 선거에서 3명중 동메달 이 지역은 민주당이 그렇습니다. 한국당 후보와 한국당 불복무소속 후보가 금은 메달을 휩쓸었지요. <laughs> 여당에는 모이는 돈도 지지자들도 늘고 정치인들도 많이 오다 보니 한때 쓰이던 정치인 펀드가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는 거의 안 보였는데 여기서 전 처음 봤습니다. <laughs>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 정도까지 펀딩을 받은 뒤에 득표율 이번 선거 기준 15%를 넘게 해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으면 이자부처 상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정치인 선거펀드의 방식입니다. 서필상 펀드를 모집 중이라고 합니다. 늘 제1야당 아니면 여당 파트만 맡고 있어서 제가 이런 말을 잘 안하게 되는데 에디터의 어휘집에서 발주합니다. 정말 뭐가 너무 없습니다. 네. 통합당 후보는 아주 치열한 <laughs> 상황이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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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경력은 삼성전자 근무 여의도 연구원 기획부장, 대한민국 국회 정책연구위원, 한나라당 부대변인, 제37대38대 경상남도 거창군수, 그리고 정무, 어,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그리고 기술, 신형, 보증, 기금 상임 전무 이사까지 골고루 돌아다녔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철학이 읽히네요. 네. 이 빵빵한 경력에 삼성전자 근무가 왜 들어가 있나요? 이게 일경력올렸요 그러니까요. 네. 철학입니다. 네. 상임위 출석률을 볼게요. 농해 수위의 98.39%, 본회의 출석률 92.90%입니다. 대표 발의 법안이 총 53개인데요. 제 전공이라고 할수 있는 식생활 교육 지원법을 좀 봤습니다. 예, 그냥 얼렐레법입니다 <laughs> 네. 그리고 인성함양진흥재단 법안, 인... 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뭘까라고 했더니, 인성 함양을 위해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인성 운동과 이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한 모금 활동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모금? 네. 범 국민적 차원에서 인성 운동을 활성화하라고 하는 법이다라고 하는데, 아니, 국민들이 합의해줄지도 모르는 것을 네. 만든 다음에 모금을 받아야 운영하려고 국가 비용도 아니고? 네, 이런 것들을 올렸습니다. 이거, 저, 박근혜 정부 때 철학인데요, 이거는. 그렇죠. 그렇죠. 바르게 네. 살기 운동본부급입니다. 제발요. 네. 광고모들은 조인성 씨가 하겠네요. 네. <laughs> 본인이 해줄 <해줄지는> 줄 <laughs> 모릅니다만. 네. <laughs> 네. 조카를 구급비서로 채용을 한 논란이 있고요. 배우자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습니다. 음. 대학생들을 만나서 4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을 했고 예, 그래서 대, 또 대학생들에게 현금 10만 원을 전달을 하면서 어, 이렇게 해서 불구속 기소된 사건이 있지요. 네. 1심, 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씨가 금품을 준 행위는 그러니까 강석진 후보의 부인이죠. 신씨가 금품을 준 행위는 허용될 수 없지만 공직선거법상 처벌 조항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라고 응? 밝혔습니다. 아이 말은 입법해라. 네. 음. <laughs> 아... 법이 없어서가 넌 죄는 있지만 지금 잡아갈 음. 수 있다. 이거 판사가 없다. 화난 거 아니에요? 법정신에 비춰볼 때 이거는 위법. 행위의 소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집에 가이 나쁜 놈아 하잖아요. <laughs> 그렇죠. 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판사가 입법부한테 요청을 한 거죠. 이거 입법해라.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선거구가 확정되기 전에 했던 기부행위래요. 그래서 음. 선거법상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하니까, 어떤 후보든지 이것을 입법해주길 바랍니다. 이크. 예. 또 하나의 논란이 있습니다. 논란의 <laughs> 주인공인데요.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국회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강석지 의원은, 아르바이트 대학상에게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연구를 맡기고 200만 원을 지급을 했는데요. 이게 비서진의 배우자에게 비서진의 배우자였나 봐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현안 분석과 뭐 이런 연구 용역을 두 건을 발주하고 총 450만 원 연구비를 받았는데 2016년도 초선 때 당시 재임하던 보좌관이 이를 다 처리한 것이라며 보좌관에게 다 떠넘겨버렸습니다. <laughs> <laughs> 그러는 영감님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다만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으니 저의 사비로 관련 용역비 900만 원을 사무처에 반납할 것이라면서 깨갱하고 끝났습니다. 아우 깔끔하게 봉합을 했네요. 네. 자 문재인 정권 심판 대통합 핑크 혁명을 선언했습니다. 핑크 혁명. 핑크 레볼루션. 이게 좀저 지적하고 싶은데요. 네. 그, 저 통합당이 밀레니엄 핑크를 쓰겠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컬러도 찾아봤습니다. 근데, 막상 들고 나온 색은 밀레니엄 핑크가 아니죠. 네. 제가 그래서 꾸준히 주장하는 거예요. 진달래라고. 진달래. 네. 색깔은 바뀌었다. 진달래워. 여튼. <laughs> 예, 무소속 출마선언을 한 김태호 전 경남 도지사를 비판을 하고 있고요. 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일치단 걸 대동단결 하자는 거죠. 반드시 총선에서 승리하고 정권 교체의 미랄이 되겠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 지역에 특히 거창의 구치소 문제가 좀 심각한가 봐요. 네? 거창 구치소의 인센티브 확보. 그래 인센티브가 뭘까 했더니 법조타운 조성에 따른 인센티브인데 이 교도소를 받는 대신에 다른 걸 달라. 다른 걸 주겠다. 이런 거를 이제 계속. 법원 확산하고 지원이라든가. 있는데. 뭐, 예. 근데 이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음. 법조타운이란 이름으로 포장을 한 그냥 교도소이다라고 하는 거죠. 구치소는 사실은 더 많이 들어온대요. 네. 사람들이. 음. 그래서 구치소가 이 학교와 아파트 밀집 지역인데 이런 게 어떻게 들어오느냐.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공립병원 유치가 더 시급한데 그 서류가 밝혀진 거예요. 뭐가요? 구치소를 받으면 공무원 연수원이 들어온다라는 합의가 있었던 것이죠. 아, 네. 오. M.O.U.를 공개 안했다. 네. 근데 이게 밝혀지면서 지금 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끝. 아 진짜 밀레니얼 핑크는 이색이 아니군요. 네. 약간 인디언 핑크 같은 색이군요. <laughs> 어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넥타이를 그렇게 많이 매는 사람은 아닌데 넥타이 이제까지 제가 넥타이 많이 봤습니다만 이렇게 넓은 넥타이를 <laughs> 매는 것도 어려운 <laughs> 어, 그렇게 생각하고 아래 후보를 보는데 어, 거대 리본의 압박 민생당 후보 보시죠 민생당 김운향 55세 여자 정이인이라지만시인이자 문학평론가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어시인많이 왔네. 영남지방에는 문인들이 많습니다. 네. 고려대 문학박사를 0 1이 년에 취득했습니다. 국제 문학인 단체인 국제팬 (P.E.N.) 음. 한국본부 이사이자 한국문인협회 위원입니다. 네. 펜은 영국에서 시작된 국제 문인들의 사교 단체입니다. 어, 세상에 영국에서 시작된이란 말만 들으면 까요. 열병에게 <laughs> 보내고 싶잖아. <laughs> 그거랑 비슷해 보여요. <laughs> 한국문인협회는요 네. 등단만 하면 다 가입이 되는 단체라서요. 네. 포상휴가 얻으려고 병영 문학상에 응모했다가 상을 탔지만 이후 문인의 길을 절대 걷지 않은 제 후배도 회원입니다. <laughs> 등단은 87년에 표현지의 시부문 신인 작품상으로 했다고 합니다. 네. 평론가 등단은 2018년 월간 문학 592호에서 했고요. 음. 어, 이 평론은 종로 문학상을 탔다는데 처음 듣는 문학상입니다. 예. 저서로는 99년에 발간한 시집 《구름의 라노비아》와 09년의 소설 《바보별이 뜨다》 부제가 노무현의 삶과 죽음이네요. 음. 트위터는 고려대 문박을 따던 12년 11월에 만들기만 해놨고 링크드인에서 알수 있는 정보는 일본어를 할줄 안다는 것과 박사 논문이 서정주 씨에 나타나는 생명의식 연구라는 것입니다. 이, 와, 지, 주제가 진짜 진부하네요. 야 이거를 통과가 됐다고? 그러니까요. 제가 안 써봐서 모르는데 링크드인을 생각보다 많은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네요. 아니요. 별로 없어요. 네. 찾다가 찾다가 못 찾으면 여기 있는 겁니다. 여튼. 페이스북에는 문인들과의 모임 사진만 잔뜩 있습니다. 3월 24일 오전 6시 45분에 민생당 지역 위원장 문구를 프로필에 추가했네요. 음. 입당이 얼마 안 되었거나 신경을 늦게 쓴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전과도 없는데 공약도 아직 없습니다. 아, 제가 그, 저, 전남과 광주를 돌면서, 어, 통합당이 그, 호남으로 오더니, 공천 수준이 공화당처럼, 자유공화당처럼 네. 됐다라고 말씀드렸을 텐데, 민생당은 호남 밖으로 나가면 다 이렇게 됩니다. Yeah. 음. 안타깝습니다 그냥 어디서 떠돌던 사람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반 바른미래당 플로우 탄 사람이 반인 것 같습니다 우리공화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박영주 56세 남자 거창군 고재면 출생 고려대 농업미생물학과 졸업했습니다 코디에코하우스 대표입니다 코디에코하우스? 어, 전공 때문에 바이오회사인가 했지만 디자인회사입니다 음. 서울 서초구에 있습니다 네. 거창군 강남로 1길에 산다는데 여기서 출퇴근을 하는 게 아니길 빕니다. 오 <laughs> 어, 그럼요. 헬기 타고 다니겠죠 그러면. 일단 자유한국당 양천갑 당협위원회에 있었던 적이 있으니. 아 사실은 서초가 음... 사무실이니까 강남에 집을 내야겠다 하고 난 다음에 <laughs> 거창읍 강남로에 <웃음> <웃음> 아니요 아니요. 에범마시네 자유한국당 양천갑 당협위원회 에 있었어요. 예. 네, 실제 거주지는 양천구 아닐까 싶습니다. 전과 없고 병역과 재산 아직 알수 없습니다. 예. 조원진 대표의 영입 인재 11호입니다. 음. 독일의 광학제품 생산기업인 칼자이스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는데 연봉이 별로였는지 이대로는 집을 못 산다 생각하여 창업을 결정하고 칼자이스 연봉이 별로일 수가 없을 텐데 그러니까요. 디자인으로 전직해 성공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창에서 농업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리고 특허권을 갖고 있다는 친환경 농업 브랜드 에코세향이 무엇인지 음. 무슨 농업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둘의 관계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공약을 못 찾은 건 흔한 이름 때문인 동시에 무관심한 지역 언론 탓이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이만 떠나겠습니다. 좋습니다. 민중당 후보 보시죠. 민중당 전성기 이름 드립에 입이 근질근질한 여러분들을 물리치고 57세. 네. 남자 직업은 농업. <laughs> 아, 어, 가만히 있었다는데 물리쳐졌다 내가. 모르죠 뭐~ 사람들의 전성기는 언제 올지 알수 없으니까 못 물리쳤다 <laughs> (60세에) 올 수도 있고 경상대 무역학과 현재는 함양군 농민회 회장이며 민중당 함양군 위원장입니다. 네. 정가는 99년에 폭처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150 이건 뭔가 농민운동 관련된 정가가 네.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아, 경우기 끌고 나왔다가 누구 그렇죠. 때리고. 그게 네. 아니면은 운전을 하면서 사람을 때린 거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그 오른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laughs> 왼손으로 창문을 내려가지고 <laughs> 빡 때린 건데 그게 아니고 뭔가 리치가 뭐. 엄청 기신 거예요. 그래서 네네. 농민운동을 하다가 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트랙터를 도로 위로 네. 끌고 그렇죠. 나왔다든지 네. 뭐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음. 이름 드립에 입이 근질근질한 여러분들을 무리챈 보람도 없이 캐치프레이즈는 농민의 전성기. 그렇죠, 그렇죠. <laughs> 어. 네. 민준당의 농업 공약인 농업 예산 국가 예산 5%로 확대가 있습니다. 현재는 3%가 살짝 안 되죠. 그 외의 공약은 농민수당, 그리고 농지개혁 등입니다. 네. 농민수당은 될것 같네요. 진짜 될것 네, 같아요. 뭐. 자, 지난번에 챔피언이. 확실히 나오죠, 이젠. 네. 네. 무소속. 김, 태, 호. 유산수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니까, <laughs> 아니야. <웃음> 아닙니다. <웃음> 배고파. <웃음> 57세 남자. 들의 <laughs> 정을 합해서 무소속 출마했어요. <laughs> 네. 합정이 나와야 되는데. <laughs> 오히려 여기가 본선 같아요, 지금. 네. 윤세민이 저가는쪽이 어 57세 남자 정당인 가조초 가조중 거창농고 서울대 농업교육과 교육학 박사까지 합니다. 뭐 농민의 아들로 계속 네. 홍보를 하죠. 네. 육군 병장 만기 전역 경력은 32대 33대 경상남도지사 당시 41세의 최연소 도지사였죠. 그렇죠. 그리고 임명박 정권에서 국무총리 후보자로 밀어줬지만 청문회에서 탈탈 털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laughs> 정말 탈탈 털렸죠. 네. 네. 그때만 해도 40대 기수 이랬는데 이제 내일 모레 황가위 다가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총선에 도전 18대 19대 김해시 의에서 재선의 국회의원입니다. 원래는 친위계였는데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으르렁할때 왠지 마법봉 한번 휘두르고 침박으로 변신했습니다. <laughs> 으르렁 하자 뾰로롱 했다. 네. 한 바퀴 돌자. <웃음> 네. <웃음> 옷이 바뀌고 왠지 강기가 위원이 와서 한번 흔들어졌을 것 네. 같은 <laughs> 침박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성적은 거창 군수부터 시작해서 보궐선거 포함하여서 보궐선거 포함하여서 7전 6승 1패. 네. 19대 총선에서 김경수를 이겼지만 다시 도지사로 돌아가려 하자 김경수에게 진 묘한 운명입니다. 네. 그 전까진 전승이었죠. 네. 통합당 공관위에서 창원 성산에 출마하라고 하자, 험지는 싫어! 하면서 <laughs> 거창가서 경선할 거야! 라고 했지만, 네. 통대모산 아닙니다. 네. <laughs> 저도 목소리 아는데, 이렇지 않습니다. <laughs> 네. 어, 공관위에서안 된다고 하니까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합니다. 네. 언론에서는 이번 무소속 출마자 중에서 홍준표와 더불어 가장 거물급이라고 평가합니다. 네, 통합당에서 그렇죠. 네, 공약 공약을 띄엄띄엄 써놔서 참 보기가 어렵네요. 아이고. 농어촌 자율학교의 모집 특례를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응? 음? 이게 그 전국 단위 모집을 할수 있잖아요. 거 네. 거창에 거창고가 있잖아요. 아 거창고 예. 네이 네. 농어촌 자율학교인데 전국 단위로 지금 모집을 할수 있는 거를 이 정부에서 폐지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아 그러면 지역에서만. 왜냐하면 거창고가 있고 하니까 이제 입시에 유리하려고 자꾸 내려오는 거죠. 지역 인재, 그러니까 육성이 아니라 그서뭐 네. 그런 방향에 반대한다라는 아, 인재가 겁니다. 인재가 스쳐가는구나.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참고로 강동원이 나온 고등학교입니다어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 거창고는 거창에 인재가 못 들어간다는 문제를 해결. 뭐 그런 한다. 것도 있고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김태호 형 같은 경우에는 안 된다. 응. 전국에서 와야 된다. 네. 음. 음. 모든 인간은 가고 싶은 학교를 가야 된다. 라는 음. 입장입니다. 네. <laughs> 아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고향세 추진이 있습니다. 응? 그건 고향, 고향까지. 응.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저의 전성기는 아닌 것으로. 외, <laughs> 외지에 <laughs> 사는 사람이. <laughs> 아 이게 마무리쯤에는 드립을 한 번쯤은 안 되는 네. 게 이상한 데서 뻘하게 터져요. 아, <laughs> <laughs> 아무튼 설명해 주세요. <laughs> 고향세가 뭐냐면은요. 네. 외지에 사는 사람이 직접 신청을 해요. 아, 고향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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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세를 내겠다. 이러고 신청을 해요. 아, 네. 그게 좀 전에 본들은 적이 있어요. 네. 그러면 지방세의 10%를 고향으로 보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걸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고향 특산물을 보내 주는 겁니다. 아하. 이게 네. 일본에서 온 건데요. 그꼭 자기 고향 아니어도 지역을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자기 고향 아니어도요. 그런데 이게 뭐죠? 좀 조세 조세법상 약간 균형이 안 맞아서 반대 여론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 이게 이중으로 과세되는 그러니까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좀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아니 세금을 가지고 물건을 사는 주체는 정부 혹은 지방 정부여야지. 네. 세금을 내는 납세자가 내 세금을 가지고 어디에 써주세요라는 거는 이런 경우밖에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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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농어촌 자율학교도 그렇고, 고향새도 그렇고, 공부 되게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laughs> 그 일본에서 또 문제가 뭐냐면, 인기 많은 특산물이 있는데 또 많이 몰려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쌀 보내주는 데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그 가격은 맞추더라도 독특한 거 하는 그 특산물로 보화과고 예. 네. 그래서 한동안 우리나라가 농업정책들이 일본 것들을 너무 많이 따라했거든요. 네. 네. 그리고 권역별 맞춤형 사 플러스 원 융복합 발전 관광 전략 추진이 있는데요. 20대에 쉬어서 사 플러스 원이란 용어를 부담없이 쓰네요. <laughs> 그리고 권역별 맞춤형은 맞춤형 공약은 지난 지선에서 마지막으로 본줄 알았는데. 네. 농민 수당이랑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되는 진짜 후보마다 다 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네, 저도 그, 얘기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음, 음, 갖다 붙여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이 정도면 이제 공용 공약이죠. 그러니까 하지만 긍정적으로 봐주십시오. 모두가 갖다 붙여 쓴다. 그러면. 어, 실천 안 하면 못된 놈이 됩니다. 아 근데 농민 수당 같은 경우에는 방법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게 합의가 안 됐고. 농민 수당, 농업인 수당, 농민 뭐 소득, 뭐 가, 다 되게 다양한 이름이 있는데 특히 농민 수당이라는 이름을 붙여야지만 여성 농민들이 안 빠지게 되거든요. 네. 네. 이게 농업인 수당 되면은 주로 이제 가구주, 음. 즉 할아버지 할머니들, 할아버지들한테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 농민계하고 또 이해가 다르고 농촌 주민 수당. 와서 일은 농사는 짓지 않지만 농촌을 지키 고 있기 때문에 농촌 주민수당으로 해야 된다 해서 좀 다양한 국면이 있는데 어쨌든 무상급식처럼 갈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번에 민중당에서는 그 농촌 성평등을 위해서 음. 농업인 등록제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네. 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할아버지도 농사를 짓고 할머니도 농사를 짓으면 각각 혜택을 받는 거죠. 음, 그렇죠. 네. 그 제가 저 초반에 국가학문 배당금당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그, 보수가 이제까지, 저, 기초적인 복지를 계속 싫어했던 이유는, 그걸 너무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돌려서. 어, 아, 문제가 뭐냐면은, 그게 이번에 가시화되면서 재난도 있고, 전 세계적인 재난도 있고 하다 보니까, 기본소득 개념의 지류에 해당되는 형태의 제도들이 공약으로 워낙 많이 나올텐데 이게 다음번에 원구성이 되었을 때 합리적으로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아주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온세계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국가의 국간을 다 풀어야 되는 지금 시점에 말이죠 네그런 네, 걱정이 듭니다 경상남도로 돌았습니다 내일 이 시간 어, 화요일 잘 보내셨길 바라고요 부산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4명의 노동자 빠르게 물러갑니다 빠르게 빠르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니구나. 아니, 계세요 <laughs> 다들 제정신을 놨어요. <laughs> 아침쯤 오도 <찜찜으로도> 이런 일이네. XSFM입니다. <laughs> i d w k <웃음> <웃음>